대장님, 탈영병인도 발생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막강하던 솔로 부대가 어쩌다 괴멸 직전까지 몰린 거냐고. 그게 부대에 보급된 책 때문에. 책? 연애, 음악, 커피에 대한 아는 척 매뉴얼. 김갑수의 작업 인문학. 아는 만큼 꼬시는 세상. 작업 인문학으로 솔로 부대에서 탈출하세요. 여보, 비대가 또 안 되네. 아, 또? 얼마 전에도 돈 좀 들었잖아. 애플 비대로 바꿔보세요. 3년 동안 AS가 공짜니까요. 어? 3년? 품질로 승부하는 애플 비대.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아, 잠시만. 무슨 비대라고? 애플 비대. 안녕하세요. 김우준의 파파이스 제 129회 시작합니다. 아, 오늘 첫 순서는 공연이 준비됐어요. 84년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에밀레라는 그룹에 지금 완전 잊혀졌죠, 물론. 에밀레 멤버셨던 심재경 씨가 신곡을 발표했죠. 혼자, 몰래. 근데 그게 저의 눈에 띄는 바람에 지금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84년대는 대학가요제 대상을 받으셨고 이번에는 파파이스 대상을 받으신 거죠. 심재경 씨의 신곡 큰일 났네를 대단한 명곡입니다.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큰일 난 심재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아유, 그걸 왜 못 막았어? 근데 왜 못 막았어?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떡해? 걔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뭐 하러 했대. 아, 대체 왜 그런데? 아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휴, 뭐라고 해야 해. 다 죽었네. 다 죽었어. 그걸 얘기를 좀 짜보고. 아니지, 그건 저기 되니까. 그니까 이렇게 할래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그렇게 저렇게 된 걸로 저렇게 될 뻔했던 거를 이제 그렇게 했다. 몰아가야 될 것 같아. 아휴, 큰일 났네. 어떡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근데 이제 그거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게 되면은 분리를 안 시키면 분리를 안 시키면 나도 이제 분리시켜가지고 이제 그게 다 이제 다 죽어. 아휴, 큰일 났네. 아휴, 큰일 났네. 아휴, 큰일 났어. 아휴, 큰일 났네. 다 죽었네. 다 죽었어. 다 죽어.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에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구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한 주 쉬는 동안 사건이 많았어요. 네, 몇 가지 간단하게 상징적인 장면을 정리하자면, 저희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보는데, 이게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적부심 들어가려니까 엄마 부대가 왔어요. 엄마 부대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이건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재벌이 어떻게 탄생했냐면, 일제시대에 부역한 지주들, 그리고 일제가 해방되면서 도망가면서 남겨오던 재산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승만하고 미 정권이, 미 군정이 이게 이제 수탈한 거기 때문에 백성들, 국민들한테 돌려주거나 국가 기속시켰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당시에 사업가들한테 나눠줍니다. 자기들한테 친한 적산불화라고 하는 정책이죠. 이 사람들이 오늘 재벌들의 모태예요. 지금 현재 재벌들의 조상들은 대부분 그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사업가들, 돈 많은 사람들을 재벌로 만들어준 게 박정희죠. 그 소위 정경유착이라는 단어를 탄생시키면서. 오늘날의 정경유착을 탄생시킨 그 장군인이 박정희라면 그걸 끝장내는 게 이제 그의 딸인 겁니다. 그 끝장내는 상징의 이정표 같은 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인데, 그 갑자기 엄마부터 나타났어요. 엄마부터 이재용과 무슨 상관이에요? 모성애. 그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게. 엄마부터 여기 나타날 줄이야. 나타났어요, 근데. 이재용이 구속되면 박근혜 탄핵 그 가결될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아지니까 보냈겠죠. 네, 생정의 장면이다. 또 하나는 헌재 법정에 최순실과 장시호의 이 장면, 저는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보는데, 최순실 일가가 어떻게 여태까지 유지되었나를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봐요. 이제 이모하고 조카하고 돌아선 거잖아요. 근데 돌아서는 계기가 된 게 장시호가 태블릿 두 번째를 내면서 이모를 아주 오랫동안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랬던 이유가 그로 인해 남겨진 재산을 장시호가 차지하려고 하는, 제 추정입니다. 차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두 번째 태블릿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기쁨에 웃은 거죠. 내 거다 이제. 내 거다 이제. 응? 근데 이 뒤에는 누군가 장시호와 그 이권을 나누려 하는 자가 전 있다고 봅니다. 그게 남녀관계인지 혹은 뭐 가족 중에 누군가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혹은 그 돈을 처리하는데 이익을 담당하는 누군가인지, 숨겨둔 돈. 장시호가 그래서 그 처리하는데 꼭 필요한 인물이어서 장시호를 밖에서 꼬신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이 일가가 사실은 장애물들을 가차없이 제거하며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수십 년간. 근데 그게 가족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장시호가 비밀번호를 알까요? 저는 어떻게 추정하냐면, 장시호가 그 요주의 인물이다라는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안민석 의원에 의해서. 참 믿을 수 없는 의원이긴 한데. 허당 안민석 의원이긴 한데. 근데 이제 여러 개 던진 것 중에 장시호와 관련된 건 맞았단 말이죠. 그리고 구속이 결국 됐어요. 우리가 장시호가 누군지도 모를 때 구속이 실제 됐고, 이권에 개입하는 게 있죠. 근데 그전엔 장시호가 브레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 집안의 브레인이다. 브레인이다. 뭐 그런 역할을. 실제 30대고요. 최순실은 60대인데, 엄마 세대, 그 다음 세대 첫 번째 주자죠. 장시호가 말하자면 그 집안의 다음 세대와 같은. 근데 이제 브레인이라도 얼마나 브레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순실 급 귀국하며 본인이 처리하지 못한 그동안의 돈 문제를 맡긴다면 이 사람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실제로 중요한 서류 같은 게 많이 넘어갔죠. 네. 태블릿도 일로 넘어갔고, 그 외에 뭐가 넘어갔는지 모르겠으나, 믿고 맡긴 거죠. 그러니까 돈 처리도 저는 맡겼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태블릿을 던진다는 건 이모는 빠이빠이거든요. 장시호가 얻게 된 이득이 뭐냐, 이모가 사라지면. 본인만이 알고 있었던, 아마도, 그 자금의 관리를 이제 자신이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계산이 서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좋아할 일은 없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미소라고 봐요, 저는. 이게. 이모 안녕. 저게 이모를 보는 표정은 아니고. 물론 아닌데. 검사들을 보면서. 네.
그런 표정은 아닌데 법정에서 웃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중요한 재판에서 그러니까 본인은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됐고 그리고 뭐 살아도 짧게 산다거나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 혹은 뭐 집행유예도 가능하죠. 우리나라에는 플리박앤이라는 제도가 공식적으로 없지만 실제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가볍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표정에서 저를 믿으세요 이런 표정으로 읽었어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그 뒤에 남는 것은 자신의 이권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이권이 있으면 이모도 조카도 그동안의 관계도 혹은 그 이상 친인척의 관계나 그동안 충성했던 자기들이 수족을 부렸던 사람들의 관계도 일거에 제거해 버릴 수도 있는 이 집안의 유지되어 온 수십 년간 이 비밀을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이게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집안의 특징을. 개인적인 추정이요. 네. 그런데 그럼 과연 장시호 씨가 이렇게 해서 남은 재산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 정권이 교체될 거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재산은 다 모조리 몰수하고 환수할 때까지 새로운 특검을 출범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반기문 선생. 지난 1신, 1신, 5일신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새롭다. 5일신 선생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매일 새로운 사고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양반 5일신 선생이구나. 이름을 지었는데, 간단하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첫 번째로 걸린 거잖아요. 말은 두 개 넣는 거. 근데 여기서부터 대응을 잘못했어요. 이게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거든요.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했다. 허허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이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처음 두 사람 표를 끊어야 되는데 그런데 처음에 만 원씩 넣으려고 했는데 잘 안 들어갔대요. 그저 옆에 있던 사람이 2를 누른 거예요. 나 두 사람이니까 일단 2를 누르시고 2를 누르니까 2만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갑자기 내리자마자 수많은 사람이 쳐다보고 막 기자들 난리치고 시끄럽고 막 찍어대고 그러면 그리고 처음 보는 기계잖아요. 자기가 안 해봤을 거 아니야. 당황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실수했다고 하면 되는데 해외와 시스템이 다르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단 말이죠. 같은 답변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해명인데 그리고 거기서 해봤겠어요? 거기도 안 해봤지 당연히. 유엔 예. 사무총장이나 하신 분이 이런 단순한 일도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 인간적인 실수로 치고 넘어가면 웃고 넘어갈 일을 이걸 정색을 하고 아 그것은 시스템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그런 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라고 답변하는 순간 스스로 수렁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저는 그 대응에서부터 꼬였다고 생각해요. 이때 웃었으면 돼요. 씩 웃으면서 아 제가 바보 같죠? 그러면 호감도 상승하는 겁니다. 대중정치인으로는. 그러니까 총수가 보통 약간이라도 애정이 있으면 바보 이러고 끝나는데 지금 막 그랬잖아. 아니 저는 이 대응을 보자마자 아 이 양반 어렵겠다 생각 싶었어요.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해명을 이런 초인적인 일정을 잡는 거는 이해가 가요. 여기저기 막 등장하잖아. 이해가 가는데 그러다 보면 실수하게 되거든요. 이건 문재인이 하던 김문성이 하던 안철수가 하던 그런 엄청난 일정을 진행하다 보면 실수가 나와요. 웃으면 돼. 이 뒤에서 볼게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방명록 쓰는데 이게 출력해서 줬단 말이야. 이게 기본적으로 고위 관료들이 원래 이렇게 하거든요. 비서진들이 뭐든지 착착 준비해준단 말이야. 이거 보고 쓴 거야. 하던 대로 한 거야, 그냥. 근데 이게 잡힌 거지? 그리고 나서 이런 것도 그렇고. 이걸 보고 누가 감동하겠어요? 이런 일정을 잡았다는 건 너무 웃기고 응? 이게 욕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방역복 안 입었으니까 이거 나가면 욕먹겠다 딱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적 감각이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턱받이 이제 이걸 보자마자 사람들이 웃긴데 실제로는 수녀님이 준 게 맞아요. 저 훌 영상을 보면 스부스 영상을 한번 보시면 분명히 옆에서 준 게 맞아요. 사무총장하고
좀 누나라고 불러도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함정은 두 번의 차이,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이걸 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안 갖다 드리고 어떡해. 잠깐만요. 여기서 턱받이를 해줘요. 사모님 잘 잡수세요. 죽여 죽. 밑에 떨어져. 아유 잘 잡았네. 아유 잘하시네. 여기 팀장님 이제 한 숟갈만 더 드리고요. 팀장님 좀 식사하러 가셔야 되니까 한 숟갈만 더 드리고. 두 숟가락 주시고 가신 거예요? 아 할머니. 아이고. 성공. 잘 주세요. 이제 숟가락 주시고 우리 수녀님들이 하실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옆에서 보던 수녀님이 보통 아침마을을 한단 말이죠. 저항봉사 할 때. 근데 아마 옷에 흐르지 말라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턱받이를 해준 것 같거든요. 옷에 흐르면 안 되니까. 그런 정도의 배려했던 것 같은데 이런 봉사활동을 해봤거나 했으면 앞치마를 해야 되지 않느냐 혹은 화면상에 내가 턱받이를 하면 이상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판단력 자체가 그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당하고 말았는데 몇 가지 사건들 축적되어 왔던 사건들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주기 시작하냐면 아니 사실 맹하구나. 사실 이렇게 중간에 잘라가지고 당하는 건 모든 정신이 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 이 사람 맹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 굉장히 맹하구나라는 이미지가 축적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실제 이 사건도 그렇게 기여한 거예요. 결정타는 이거죠 이거. 본인이 마신 거. 응? 태주잔. 풀 영상을 보면 이게 이해할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누가 풀 영상을 봅니까 원래? 아 이건 또 하나의 바보 같은 짓이죠. 아니 이걸 왜 여기 위에 올리냐고. 복문 위에 올리니까 보다가 이제 그 부인이 내리는 거죠. 굉장히 웃긴 장면이었어요 사실은. 헌주하고 절하고 앞에 헌주했다 이거죠 정상 흔한 제례 방식대로 헌주하고 나서 매우 그냥 일반적인 제례 방식대로 했어요. 근데 이제 동영상이 돌기 시작한 건 이게 끝나고 요것만 돌았던 거죠. 요것만 돌았던 건데 억울하네요. 억울한 면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요즘에서 진짜 문제는 이거죠. 왜 안 붙지? 뭐 찍찍이냐 이렇게 붙게. 이렇게 요 장면이 드러내는 거는 사실은 본인의 힘으로 일상적인 그 행사들 같은 걸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게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했고 오랫동안 차관 그리고 장관 그리고 유엔 총장까지 최근 10년간을 했으면 최근 20, 30년은 밑에서 누가 이런 걸 다 해줬거든요. 일상적인 거. 오늘 파파이스 보고 방송 나오고 싶겠네요. 반기문 총장.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반부터 그러니까 대응하는 방식들 소위 이제 그게 보좌진인지 캠프인지 뭐 측근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아주 굉장히 아마추어다.
이런 행보를 하면 할수록 이제 마이너스예요. 이미 충분히 쌓였어. 초반에 어떤 사람인가 하고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때 똥볼을 많이 찾고, 근데 그 똥볼이 자기들 때문에 스스로 대처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아무리 해명하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근데 진짜 정치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게 드러난 건 사실 그 치맥 간담회? 옵토 레코드로 기자들끼리 치맥 간담회를 했대요. 그때 이제 나름대로 속내를 얘기했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멘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본인이 당이 없어서 돈 문제가 힘들다. 자기는 이때까지 고용인이지 고용주가 된 적이 없는데 정부위원회에서 봉급받았다. 이제는 내가 다 해야 한다. 사무실 두 개, 자동차 두 대, 운전사 비서 다 나의 개인적으로 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고충일 수 있나요? 정당이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역에 국회의원 한 명 한 자리를 나가려고 해도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들을 쓰면서 자기가 실제로 고용주가 되어서 일을 해본 적이 평생 한 번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도 이런 일이 없으면 누군가가 모셔와서 이렇게 했을 텐데 갑자기 자기가 돈을 쓰게 되니까 이게 버겁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버거울 수 있어요. 근데 정치인으로서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내 돈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 너무 당연한 거로 이거 돈이 너무 힘들어. 근데 평생을 저렇게 산 분이 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게 무료 대통령이 될 사람이 사무실 두 개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과장, 국장, 차관, 장관들까지 가방만 들고 몸만 움직이면 됐다. 이런 멘트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사무실까지 내가 전부 내야 한다. 당연하지. 그럼 누가 내줘? 이 세상에. 세상에 사무실 대신 내준 사람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평탄하게 저희 쪽에서 살았다. 그래서 이제 당에 들어가야 된다는 고민을 토로하는 건 한편으로는 굉장히 진솔하고 솔직하다고 할 수 있죠. 바보 같고. 근데 이런 얘기는 기성 정치인들이 보자면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들어가면 돈도 주고 조직도 주고 비서도 해주고 가방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 같죠. 그렇죠. 정당에서 그럼 당신이 그러면 대통령 뭐 거저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기성 정치인들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멘트를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 가치도 완전히 떨어뜨린 발언이고 정치적으로는 이런 걸 X로 보게 받은 거예요. 반기문이 아닌 사람이 이런 얘기 하시면 지랄하고 있네 이런 소리예요. 우리 현재 정치 지형이 보수 진영에서 이 사람을 단절히 필요로 해서 말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실제 이런 소리를 다른 사람이 했으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무실 직원해야지 이렇게 할 소리를 막 자기 고충이라고 앓는 소리를 한 거예요. 박지원 대표가 우리랑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게 저 멘트 뒤에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정치를 할 준비가 전혀 안 됐어 이분은. 그런데 그게 불과 4-5일 만에 뽀록 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것도 한편으로 참 어리숙하고 순진한 양반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 양반이 앞으로 받을 상처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사람 사는 사회라고 썼단 말이에요. 봉화에 가서 뭐라고 쓰는지 모두가 쳐다보고 있을 때 사람 사는 세상인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있는데 요때는 준비해 가야 되잖아요. 요 멘트를 누군가가 고쳐줬어야 되거든요. 이건 두고두고 욕먹게 돼 있거든요. 준비가 안 됐어요. 이분은 전혀. 근데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써먹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 보수 진영에서도 실망이 굉장히 클 거예요. 이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계획에 맞는 건가 적당한 사람인가 쉽지 않다. 이번 대선에 이분이 갈 길이. 자, 이런 얘기를 했죠. 예. 자, 노스트라다문에는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 이분이 대선 출마 어쩌고저쩌고 자극 받으셨나? 예. 이분도 참네. 이런 말은 본격적으로 나서면 우리가 추호 선생 다루기를 하고 이번 주부터 노스트라다문을 다시 시작합니다. 뭐냐? 누구와 손 잡나? 이분 결국 손을 잡아야 혼자는 못 하겠어요. 보니까 안 되겠어. 요 상태로 한 2, 3주 지나면 지지율 10%대 한 중반까지 떨어질 거라고 봐요. 계속해서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떨어질 거라고 보고 그 전에 이 쇼부를 봐야지
안 그러면 이 양반의 정치적 가치는 사라지기 십상이다. 그러니까 반기문 혼자 맞상대가 안 되는구나. 이 보수 진영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를 요즘 한참 띄워주고 있어요. 종편에서 갑자기 한참 믿고 있다가 한 지난주부터 펌프질 막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것들!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성분 숙취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자, 정청래 의원 나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반박인 정청래입니다. 출마자격이 없다 알겠고요. 한겨레 예, 승부수죠 이건. 한겨레 신문에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중에서 제일 잘 쓴 기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사를 잘 썼을 뿐만 아니라 네, 대담했어요. 그 대담한 승부수예요. 네, 김보혁 나를 기자께, 고소하라거든요. 김보혁 기자께 감사드립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시사저널에서 23만 달러 수수를 발표했을 때 언론 중재위만 제소했습니다. 형사고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형사고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겨레에서 오늘 또다시 반기문 총장에게 반격을 가한 거예요. 나를 고소하라. 한겨레를 네. 고소하라. 고소를 하면 검찰이 실제로 박연찰 리스트에 반기문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수사하게 되는데 왜 고소를 안 하냐. 이거는 한겨레의 역사에 길이 빈 날. 그리고 이 한 건으로 정권 교체를 하는데 한 3% 정도 기여를 하는 걸로. 저는 매우 훌륭한 기사다. 그래서 제가 한겨레를 고소하라. 이렇게 제가 오늘 과감하게 또 한겨레를 이거 굉장히 대담한 기사였어요. 네, 비슷한 굉장히. 얘기들이 이전에 좀 있긴 있었어요. 네. 박연찰 리스트에 반기문 이름이 등장한다. 이거는 시사저널이 첫 보도를 했었고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 얘기가 이번 국면에서는 첫 보도를 했는데 이제 후속 보도 있다 흐지부지 됐죠. 근데 이제 한겨레가 이걸 다시 들고 저는 신문 기사에서요. 기사를 써놓고 우리를 고소하라. 이렇게 본문 기사에 쓴 기사는 처음 봤어요. 이건 마치 정청래가 박지원 나 고소하려면 고소할 때 고소해봐 하는 것을 좀 살짝 자, 따라야 돼요. 다음. 그 제가요 드디어 박지원 대표와의 대결에서 1승을 거뒀습니다. 제가 드디어 박지원 대표한테 고소당했습니다. 1패가 될지도 몰라. 아니 이건 고소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전에서 제가 이겼다는 거죠. 얼마나 못 견뎠으면. 고소를 했는데 고소한 제목이 굉장히 저로 하여금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제명입니다. 명예에서? 모욕죄로 고소했어요. 제가 그 울돌목 전사 정신으로 트윗 공격 계속했잖아요. 그것에 6개를 문제 삼았어요. 이제 그런 거죠. 김무성 등과 연대하겠다는 것은 마치 해방전국에서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그래서 제3지대 제2의 3당 야합은 그것은 정권 연장이다. 정권 교체가 아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모욕감을 느꼈다고 대규모 민변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민변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유성 간첩 사건 있잖아요. 그 무죄로 이끌었던 그 무패 신화의 김용민 변호사를 제가 전화로 구두로 대표 변호사로 임명한다. 내가 들은 양이 좀 다른데. 귀찮아 죽겠다고 하려는데. 그래서 박지원 대표는 이미 보냈어요. 본인이 얼마나 속으로 속상했으면 전당대회 기간 중에 이걸 고소한 겁니다. 당의 이름으로. 그래서 박지원 씨는 일단 보냈기 때문에 새롭게 마크맨을 제가 맡았는데 그게 반기문입니다. 아니, 재밌는 거 또 하나 나왔네. 이건 이제 오늘 최신 버전인데요. 아까 김종수 한 네. 거에 빠진.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아니,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국회에 대해 경례.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경례를 한 거예요. 네. 반기문 총장이 아까 김총수가요, 그 태주잔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김총수도 아까 해설을 약간 잘못한 겁니다. 제가 충청도인데요. 보통 설날 명절 때 제사를 지내잖아요, 집안에서. 그때는 이걸 마십니다. 음복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산소에 가서 따라놓는 거는요, 마시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건 집안마다 다를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제가 충청도잖아요. 충청도가 한 지역, 명이... 지역마다 다르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은 그렇게 한다고. 아니, 마을마다 또 다르다고 했어요. 아, 마을마다? 아니, 그래서 저도 민속학자한테 물어봤는데, 그럴 수도 있다. 네, 보통 뿌려드리는데. 네. 거기까지는 좋아한, 더 웃기는 거는, 마을마다 재례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제례에 따랐다. 이 제례잖아요. 그러면 제자가 어이 제자잖아요. 다시 제자를 썼어. 해명 자료에. 그것을 한 번 썼으면 오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두 번 연속 다시 제자를 쓴 거야. 거기 문재인 스파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트위터로 좋다 그러면 기왕 이렇게 된 거 다시 가서 예를 갖춰라. 제례하라 제례. 아니 오늘은 또 광주에 가서 충무공의 도시라고. 그리고 그 턱받이 있잖아요. 네, 턱받이. 턱받이를 사진 한번 넘겨보세요. 턱받이는 환자가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하면 안 돼. 저 뭐냐면 오른발을 올리고 왼쪽을 구두끈을 그 묶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저게. 회원님 이 사진 누가 찍었어요? 부산 지역의 카톨릭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들이 저를 초청 강연을 요청했어요. 신부님 찍은 거예요? 그 신부님들 앞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보통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MBN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뭐냐라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기문이 지금 헛다리 짚고 있다는 거예요. 안보가 꼴찌입니다. 8.2%. 1등은 정의. 35%로 압도적 1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그러는데 반기문 총장은 안보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공부가 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기문은 실제로 제가 예언합니다. 출마할 가능성 50%,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 50%, 어차피 반반 인생. 그래서 저는 출마를 못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저는 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유관순 사진은 왜요? 지금 18세. 선거 연령을 낮추자 그랬는데 드디어 바른정당도 처음에 찬성했다가 새누리랑 함께 반대하고 있는데 유관순 누나가 1902년 2월 16일생입니다. 3.1운동 당시 만 17세예요. 그럼 유관순 누나한테도 선거권 주지 말자는 거냐라고 아주 명징한 논리를 제가 이렇게 제공했더니 아니, 의원님이에요 이거? 정례당이네 정례당. 이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청례당 드디어 5,000명이 돌파가 돼서 5,000명 돌파 기념 전국 대번개를 이번 주 토요일 날 6시 반에 바로 이곳 파파이스 벙커원에서 하는데요. 청례당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이번 촛불혁명의 혁명지휘부다. 그리고 내가 혁명의 사령관이다. 그래서 동계 산악훈련 저 혼자 갔어요. 산악훈련 혼자? 혼자. 잘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청례당 총재. 총재 집무실의 집무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청례당 총재로서 집무실에서 집무를 보고 이제 혁명 상황, 촛불광장 이럴 때 갈 때는 이제 정계발화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 추진우 나오고요. 김총수는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곳에서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SNS 전략을 어떻게 삼을 것인가, 우리는 대선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혁명 공약을 혁명의 행동 지침 이런 것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신분을 신원조회를 하고 청례당 입당 당원증이 있는 분만 입장을 시키는 걸로 100명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만 얘기하시고요. 자 오늘은 저의 세 번째 개보 정치인 조홍천 의원을 부르겠습니다. 마음 편한 니 인터뷰 마음 편한 니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인어큐 지금 딴지마켓에서 편안한 밤 이노큐를 만나보세요. 아니,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가까이 본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응? 김기춘은 어떤 사람인가? 가까이서 본. 에,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예, 깔끔합니다. 성대모사 하시는 것. 그런데 지금 안 나오네. 네. 그 양반이 총장, 검찰총장 하다가 이제 나와서 예. 한 1년 가까이 놀고 법무부 장관을 들어갔는데 예. 그분 집이 2층이에요. 예. 아침에 안방에서 넥타이 메고 가방 들고 나 다녀오리다. 그럼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럼 계단 딱 올라가지고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출근하는 거죠. 예. 그리고 2층에 못 오게 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빈틈을 안 보이고 아주 그 외면적으로는 퍼펙트하게 깔끔한 예. 일처리가 깔끔하다. 예. 근데 속은 뭐 예. 거시기한 그런 분입니다. 속은 거시기하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표리부동. 어떤 의미에서 부동하죠? 말씀은 아주 거룩하게 하시는데 생각은 안 거룩해요? 좀 더 덜이하죠. 예. 덜이하다. 예. 그걸 혹시 직접 느끼신 적이 있어요? 뭐 좀 예. 예를 들면요. 뭐 가장 비근한 예가 예. 나한테 알아봐라고 시켜서 문건을 예. 만들어 줬더니 예. 거기서 문제된 사람들한테 그걸 줬어요. 그게 정윤의 문건이야. 아. 예, 예. 거기서 이제 삼인방하고 십상시하고 다 적시를 다 했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처음에 저 사람들이 문제니까 네가 좀 알아봐 해놓고. 아니 그게 아니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예. 자기 나간 잘린다고 예. 알아봐라. 예. 그때 얘들이 그러더라. 예. 라고 보고를 했더니. 보고했더니 그걸 걔들한테 줘버렸어. 걔들한테 줘버린 이유는 권력의 힘의 균형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아니, 그 고개가 더 세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시킨 일을 수행한 사람을 자기가 살려고 잘라버린 거네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지금 행복하잖아요. 땡큐. 아, 둘이 밥 먹을 기회겠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안 잘렸으면 어떡할 뻔했어. 지금 너무 행복해. 아니, 뭐, 특검 왔다 갔다 그리고. 그렇겠지, 지금. 청문회 나가고. 청문회 나와서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거 하고 계셨겠죠, 아마도. 근데 뭐 성질이 성격이 급해서 있는 대로 또 다 얘기 다 했을 거예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죠. 실제 그 문고리 3인방의 힘이 비서실장보다 셌다는 거네요? 그럼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났어요? 예를 들면? 김기춘 실장이, 비서실장이 뭐 급한 보고거리가 있어가지고 대통령을 보려고 해도 예. 볼 수가 없어요. 비서실장도? 정호성한테 얘기를 해서 시간을 잡아줘야 되는데 예. 그게 당일날 잡힐 때는 별로 없고 되게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좀 그렇게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저께 내가 무슨 보고서를 드렸어. 네. 알았어. 내가 보고 드릴게.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네. 했는데 어저께 보고를 드렸는데 오늘 다시 불러. 네. 조비서관. 요거 요래 좀 바꿔야 되겠다. 네. 이제 속으로 아 이거 어제 보고 못했구나. 네. 내가 말이야. 오늘 이거 보고를 좀 하려는데 요건 요렇게 하는 게 좋겠어. 예. 빨리 바꿔와. 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아이고, 참, 이분도 급한 거를 그때그때 보고를 못 하시니까 참, 모양 빠진다 싶은 생각은 제가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빨리 됐을 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면? 보고가? 갔다 왔다. 보고 드렸다. 3인방이 약속을 잡아줬어요. 주로 정호성이 하죠. 또 우리 그 주중대사 김장수 예. 안보실장 그분 같으면 나한테 막 자랑을 했어요. 뭐라고요? 아마 도저히 대면을 할 수가 없는데 예. 자기는 관저 앞에서 기다린다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예. 잠깐만요 해가지고 옆자리에 탄대. 그래서 관저 가는 거 한 5분 정도 그때 이제 막 털어가지고 복을 마치고 난 그런 식으로라도 한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 안에서 그러면 문고리 3인방에 그렇게 힘이 세고 그 뒤에는 최순실이 있다는 거를
아무도 말하진 않지만 대부분 알고는 있었나요? 대부분 모르고. 아, 그 실제로?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이제 민정 쪽에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만 어렴풋이 존재를 감지하는? 그러니까 1, 2 부속실. 부속실은 당연히 알게요. 예. 알고. 그 다음에 연설 기록 비서관실은 조금 알 거예요. 그렇겠죠. 예. 예. 그러고는 민정 중에서 우리, 뭐, 우리 방의 일부. 왜냐하면 청와대 내부는 우리가 했으니까. 비서실장은요? 모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순실 씨를 몰랐다고 하는 정황에 대해서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할 만한 뭐 근거 있는 정황이 있습니까, 혹시? 저도 그 안에 있을 때 그 존재를 뭐 어렴풋이나 혹은 뭐 가면서 점점 더 선명하게 알았는데 그분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죠. 하긴 뭐. 예. 그게 최태민 시절부터 알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요즘 보면. 거슬러 올라가서. 모릅니다. 2002년인가 3년인가 박 대통령, 박 대통령 권한 정직께서 그 독일을 갈 때 그때 김기춘, 이정현 등이 그때 수행을 해가지고 갔다고 그러죠. 예, 거기까지 팩트고. 예. 그리고 그때 최순실하고 정연에도 같이 갔다. 독일에 같이 갔다고 하죠. 예, 뭐 예.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전에는 알았냐 몰랐냐. 글쎄 중정에 있었기 때문에 김재규가 그거 가지고 뭐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저 최태민 대포트가 예, 모를 수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하긴 그러네요. 중정에 있었으니까. 네.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경호실에서 초창기에 요즘 말하는 그 보안소님 예. 그거 제동을 걸다가 막 날아가고 막 그랬거든요. 아아. 예. 뭐 나도 다 듣고 하는데. 비서실장한테 보고했겠죠, 당연히. 예. 예. 그런데 이 우병우와 관련해서는 얘기가 나오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현재 특검에서조차. 네네. 우병우는 왜 아직 건들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 어떤 사람이고 겪어봤더니 특검은 어떻게 할 거 아니야? 질문 하나 추가합니다. 둘이 친했습니까? 아니 뭐 친할 수가 없고. 네. 우병우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병우가 검사장 승진되기 위해서 검증이 올라왔죠, 저한테. 네. 그 제가 잘랐어요. 왜 자르셨어요, 그때? 응? 왜? 선천적 네 가지 결핍증이기 때문에. 네 가지 사가. 아, 사 가지 결핍증이요? 예. 그거가 본인 의원님 개인의 판단이세요? 아니면 그 검찰청 내부, 검찰 내부에서의 대체적인 판단? 아니, 뭐 검찰 내부에서 네 가지 없다는 건 다 아는 일인데.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는 뭐 기본적인 성정이 그런 거고 네. 우선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노 대통령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네. 그리고 야당 쪽에서 야권 쪽에서 네. 굉장히 좀 각계표를 걷고 있는 사람인데 비토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자를 굳이 시켜서 네. 정무적인 부담을 대통령이 안을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다가 네 가지가 없다. 예. 네 가지가 얼마나 없길래 없다 그래요? 무슨 검찰 내에서 도는 유명한 일화 같은 게 있어요? 잘 나가는 선배는 좀 그런데 그거 말고는 좀 뭐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이게 뭡니까? 아, 저렴해. 저렴해. 아니 근데 제가 의원님 그 SNS를 가끔 항상 보진 않아요. 화제 갈 때 보는데 감각이 되게 젊어요. 굉장히 감각이 젊고, 20대 정도의 인터넷, 뭐랄까요, 적응력이다. 엄청나게 게시판을 많이 보고 할 일이 없나 보다. 언어 습득력도 굉장히 빠른 것 같다. 왜 그 커뮤니티마다 쓰는 독특한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흡수해, 자기 걸로. 아, 그러니까 일베들이 자꾸 날 공격하니까, 네. 뭔가 싶어서 들어가 보고 이제 그 말로 같이 하는 거죠. 네. 하여튼 뭐랄까 그냥 저렴하다. 노래도 옛날 노래는 몰라. 예. 그 감각으로 볼 때 우영우 전 민정수석이 야 이건 정말 싸가지 없는 사례였어.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우병우가 예. 중수부에서 예. 중수부에서 아마 윤석열 지금 수사팀장. 수사팀장. 네.
을 밑에 데리고 있었어요. 기수가 우병우는 19기, 윤석열은 23기. 나이는 윤석열, 학번은 윤석열이 79. 79. 네. 우병우가 84. 84.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러네요. 예. 네. 근데 한 번도 존댓 저 선배님이라고 한 적이 없고. 아마 윤석열은 꼬박꼬박 뭐 누구님 누구님 존댓말로. 네. 그렇게 사석에서도 뭐 사석이건 공 학교 5년 선배인데 뭐 1절. 저 그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학교가 보자. 5년 선배가? 5년 선배인데 고시는 4년 후배죠. 네. 물론 서결이 형이 뭐 시험 늦게 된 건 잘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 칼같이 고시 기술로 잘라가지고 예 그렇게 매사에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쵸. 누구한테 한 번도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 스타일. 저 사람에 대한 그 애정이나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던 그런 사람으로 전 뭐. 그러면 우병우 수사는 어떻게 될 거라 전망하십니까? 특검이 성공한 수사를 하려면 네. 지금 이재용 네. 그리고 김기춘 우병우 네. 요 세 명은 필수적으로 입고를 시켜야 될 겁니다. 아니, 김기춘까지는 의지도 있고 진행도 많이 돼서 거의 그럴 것 같은데 네네. 우병우는 뭐 수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말도 없고 뭘로 어떻게 잡아갈지 모르겠고 얼마나 진척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네. 뭐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경 많이 쓰고 있다? 예예. 예. 근데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본인도 예상 못했을 이 블랙리스트로 몰아가서 잡았잖아요. 그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별거 없었던 가족 관련된 횡령이 얼마 안 돼요. 그거 나와봐야 벌금 얼마지. 그건 잡범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구속영장을 칠 정도의 사안이 뭐가 있느냐. 아니 우선 저 세월호 사건을 광주지검에서 그때 수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광주검사장이 퇴임을 하고 언론에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대구 네, 매일에. 있죠. 예. 예. 거기 보면 뭐 대충의 얘기가 나옵니다. 수사 방해를 했다. 네. 해경 압수수색 들어갈 때도. 네, 방해했고. 어쨌거나 해경 책임을 묻는 건 못하겠어요. 1, 2, 3정 경정도. 예. 구속수사 못하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의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를 방해했죠. 기본적으로. 그런 정황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구속이 돼요? 그리고 아마 저 국정원. 예. 국정원에서 그 추모국장, 네, 최순실 측근이라고 하는 추모국장, 네. 추모국장을 통해 가지고 바이패스해서 별도로 보고받고, 네, 그렇게 한 건 있을 겁니다. 보고 체계를 무시하고, 네. 좀. 근데 이제 그때 그 보고받은 것들이 혹은 지시 내린 것들이 상당히 국정농단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정보가 없으시군요. 아니. 안 그래도 그거 가지고 뭐, 여러 군데서 물어보는데. 예. 네. 뭐, 그건 특검이. 윤석열, 수사팀장하고는 개인적으로 잘 아세요? 잘 알죠. 어떤 사람입니까? 뭐, 장군이죠, 그냥. 예. 장군 스타일? 뭐, 저 주윤발 같은 그런. 예. 장비에 가깝지 않습니까? 장비? 주윤발. 그 성향 하나. 주윤발이라고 하면, 아, 이렇게 죽으면 할 수 없지, 뭐, 나는 갈 거야, 이런 거예요? 네, 뭐, 그런 기백 같은 게 있는 분이죠. 예. 뭐, 이건 뭐, 죽는다고 봐야지. 말이 그래요. 죽는다고 봐야지 하면서 글로 가버리는. 아싸란 양반이네요, 실제. 예. 자, 그럼 들어가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러려고 유기농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울 때도 있었지만 자연에 가까운 방법으로 농사짓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우주의 기운이라도 빌리고 싶었지만 화학비료 대신 유산균의 피로 수정액 살포 대신 꿀벌의 힘을 빌어 키웠습니다. 유기농 토마토를 찌고 추출해서 만든 달기농장 토마토즙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제가 이 최순실 사태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건들 이해가 가는데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내막이 있구나.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국공립 대학의 총장들을 너무나 많이 임명을 안 하거나 아예 빈자리로 두거나 아니면 굳이 2순위를 총장으로 만들거나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아요. 이해하기 힘들어. 응? 총장이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닌데 우선 그 일을 겪어서 처음으로 이건 문제라고 소송을 제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경북대 김사열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 블루리스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간단 요약을 하면 원래 국공립대학의 그 총장은 투표를 해서 뭐 예전에는 직선제, 요즘 간선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교수도 하고 학생도 하고 뭐 교직원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밖에 학부형이나 아니면 시민단체도 하는 거죠. 예, 시민사회. 네. 네. 그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투표를 해요. 그 지역사회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니까 총장님이. 그걸 뽑아. 그래서 1, 2순위를 뽑아가지고 두 배수로 교육부에 보내면 교육부에서 한 명을 선정해서 대통령한테 보내고 국공립대학이니까 대통령이 임명장만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그렇게 운영되어 왔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정권에 들어서, 이 정권에 들어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그렇게 올라가면 임명을 안 해! 그런 경우도 많죠. 예, 무려 지금 12건. 예.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명을 한 것도 굳이 2순위가 한 데도 많죠. 지금 다섯 군데. 그 교수님은 1순위가 돼가지고 그 재선거 하라고 해서 또 통해 또 1순위가 된 거예요. 인기가 제법 있으신 분이죠. 그럴 때 아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또 하라 했는데 또 되고 또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해. 안 하다가 결국 얼마 전에 됐죠. 예, 10월에. 네, 작년에. 그러니까 최순실 사태가 막 터지는 초반기에 이순희 총장을 그냥 임명해버렸어요.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렇죠. 이상한 일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모신 이유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파악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된 분들, 당신들은 어떻게 됐소 하고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소문으로 듣지 실제로 만나고 그렇게 하진 않았죠. 아, 소문으로 네. 들었다? 예, 예. 소문이라면 이제 그 교수사회나 아니면 뭐 그 대학에 근무하는 누군가라든가 뭐, 예, 뭐 이런 예. 분들한테. 예. 그 들어보니 어떻게 됐대요? 예, 뭐 이제 금방 설명을 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가 좀 이상한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조금 이상한 조금 이상합니까? 예, 20년 정도 이제 직선제를 했는데 90년부터 2010년 초반까지 했는데 예. 20년 동안에 다섯 개의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 2등을 임명한 경우가 두 건이 있었는데요. 20년 동안 두 건. 예, 그래도 이제 사유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가 그분들은 받아들이거나 재판에서 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10년에 한 건이니까. 두 개의 정권에 한 사람 정도를 이제 그렇게 했죠. 네. 근데 박근혜 정부는 이제 3년 동안 12건을 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예. 진짜.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아예 공소로 더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지금도, 네 군데 대학이 비어져 있습니다. 이순희자 후보자 총장을 임명한 대학이 다섯 개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백이 발생한 것도 여기다 있고, 다섯 차례나 총장 선거를 한 데도 있네요. 아예.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네. 그러면 이 그 된 분들은 소위 이제 충성각서라는 말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충성각서지 뭐야 할 정도의 어떤 각서를 쓰면 총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뭐 실제로 이제 그 당사자들이야 뭐 그게 자기들이 부끄러운 부분이니까 인정 안 하겠죠. 네, 공개적으로 뭐 그런 얘기를 할 일은 없겠고요. 소문으로 도는 거고. 일부 그 이제 알려진 거는 이제 부산대학 같은 경우가 네. 직선제 이제 총장으로 뽑아놔서 6개월 동안 임명 안 했다고요. 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 발견이 되는데 김기춘 씨가 이제 비서실장이 아닐 때 네. 집에서 아마 작성이 된 서류 같은 게 나왔는데 네. 그 지금 총장으로 되신 분은 사실 1순위로 됐는데 직선제로 돼서 교육부에서 임명 안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친박이고 이런 활동도 했고 하니까 해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그런 게 이제 신문에 실리고 보도가 됐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큰 범주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규정에 맞지 않는데 김기춘 정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이니 하게 해줘라 해서 예예. 거꾸로 규정에 어긋났어도 그건 됐고 예예. 역사래고. 그런데 그 충성각서라는 얘기가 나온 게 교수님한테도 그렇게 해석될 만한 제안이 있었어요? 저는 뭐 이 충성각서의 성격은 아니고 제가 이제 각서라고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저는 이제 그 다가온 게 그 여권의 실세를 잘 아는 어떤 교수님이 여권 실세를 아는 교수님 우리 학교에 이제 한 2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각서를 이제 쓰는 게 좋지 않겠냐. 뭐 각서를 그 내용? 쓰는 게 좋지 않겠냐. 예, 그게 이제 제가 사실은 2007년, 2008년 때 대구에 그 시민단체 100여 개가 가입해 있는 시민단체 연대회의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네. 거기 제가 2년간 상임 대표를 했는데. 시민단체? 예. 그렇게 참여정부 끝하고 이명박 정부 첫 해를 제가 2년간 했는데. 그 제가 그런 뭐 시민단체라는 게 원래 늘 그 예를 들면 그때만 해도 뭐 국가보안법 폐지한다고 노무현 네, 네. 대통령이 그 공약했다 안 했죠. 네. 그거 해라. 네. 그리고 뭐 FTA 같은 거 한미 FTA 하는 거 못하게 하고 네. 또 예를 들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기자실을 없애는 거 이런 걸 했어요. 네, 네. 그런 거 하지 마라. 네. 이런 것도 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광우병으로 네. 이제 지금처럼 촛불 집회가 한 10개월 정도 계속됐는데 그 전체 제가 이제 대표를 맡아가 있었죠. 안 될 분이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했던 거를 하지 않겠다라는 걸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반성을 하고 과거 반성각서에 예. 가까운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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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전향서 같은 거네요. 그래서 뭐 제가 참 기분이 좀 먼지 않았지만 그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이 아니었고 또 나름대로 그분의 위치에서 학교로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온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계속 와서 그러니까 제가 답을 하면서 안 된다. 뭐 내가 한 번 두 번 서명하고 이랬으면 내가 모르겠지만 일관되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거 내가 해가 나중에 세상의 비밀이 되느냐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때 서셨으면 이제 교수님이 그런 정치적 성향이나 혹은 그렇게 살아오신 걸 아는데도 제안한 걸 보면 그렇지 않은 그 소위 말해서 아, 이 사람이 우리 편이 아니야 아리까리한 사람들한테 그런 제안이 갔을 법하네요. 뭐 저는 그럴 거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제가 뭐 단정적으로 뒤를 조사하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교수님 근데 저 블루리스트라는 거는 작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블루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뭐가 있는 건가요? 예, 뭐 그거는 이제 문화계에서 블랙리스트라고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그래가지고 뉴스에 떴어요. 우리 본인은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고.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가 네. 그 다음날 확인해 보니까 이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분들이 이제 그 당신 부인이 그 블랙리스트에 들어있어서가 당신이 안, 총장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또 묻더라고요. 좀 짓궂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리는 없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문화계가 있듯이 이제 블루리스트가 있다는 말이냐 이런 얘기들을 제가 했는데 그게 기사화가 된 것 같아요. 그 보도되기로는 각 분야별로 그런 예. 리스트가 존재한다고 각 수석실별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런 걸 작성하라고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교육부에도 그런 리스트가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지금 뭐 결과론적이지만 우리가 지금 전국 국립대학이 42개인가 그래요. 예. 그 요 3년 동안에 아마 20개 이상의 대학들이 아마 총장을 교체했던 시기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를 이렇게 이제 그 불상사를 만들어 놨잖아요. 불상사를 만들었는데 그 불상사 자체가 리스트가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셨잖아요. 나를 예. 총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라. 왜냐면 말씀하셨다시피 20년 전에 두 건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그 왜 그 임명하지 않는지 소송으로 이유를 밝혀라고 하면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사유가 정당하면 뭐 그 임명이 안 되는 거고 정당하지 않으면 뭐 승소해서 갈 수도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이유를 밝히라고 소송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에서 이겼어요. 공개하라고. 교육부가 공개했나요?
예, 첫 번째는 사실은 교육부 장관이 임명 제청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제가 소송을 했고, 예. 그 사실 소송에서 이긴 거는 교육부 장관한테 이겼어요. 아, 장관한테. 근데 이번에는 2등, 이순자를 임명해버렸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한 거죠. 아, 예. 이번 소송은 이제 대통령을 소송한 거죠. 아, 왜 2등을 했냐고? 예, 왜냐하면 뭐, 이, 우리가 이제 헌법에, 이, 대학의 이, 가버넌스를 구성하는 거에 이제 선거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선거권자에 대한 권한들을 인정하는 게 있는데 또 한편에는 보면 이제 대통령이 임명권자로 되어 있어요. 네. 그 이제 두 개가 이제 충돌하는 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 전에 정권에서는 이제 임명권자의 권한보다는 투표권자의 권한을 더 인정을 하던 그런 식으로 관행이 되어 왔죠. 네, 근데 총장이 이렇게 선출되면 그냥 다 대부분. 그렇죠. 그냥 했죠. 예. 네. 네,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서 이유를 대질 않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전에 이제 다른 분들도 소송을 하진 않았는데. 네. 왜냐면 뭐 저도 이제 소송 얘기를 제가 10월 달에 바로 했어요. 네. 제가 안 되고 난 뒤에 바로 하니까 교수님들 찾아와 가지고 대통령이 그 결정을 했는데 그 머리를 수그려야지 교수님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머리를 수그려야지. 네, 그래가지고 네. 그 뭐 제가 아 뭐 그 즉 그 또 그런 분도 자기 그 생각 수준에서 저를 생각해서 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네. 고마운 부분도 있죠. 그래서 다칠까 봐 즉답은 안 했지만 네. 제가 속으로 뭐 이미 저는 임명이 안 됐는데. 제가 뭐 돌아볼 게 없잖아요. 네, 그 전에 이유가 없다. 예, 2년 동안은 제가 이제 임명을 받기 위해서 저도 이제 좀 자제하고 나름대로 했지만 이제 저도 이제 다 결정이 됐는데 네. 그러면 법위에서 이렇게 군림하는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재는 있을 수 없다. 네. 그래서 내가 고소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제가 90일이 지나가기 전에 지난주 13일 날 제가 소송을 했고 대통령이 사실은 그 이유를 대기만 하면 저는 사실 수긍을 해줘야 돼요. 이유가 근데 진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찌질하게 이렇게 하냐. 찌질하게 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좀 저도 이제 국민이 안 살아서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이유를 밝히라는 거죠. 아니, 나를 네. 잘랐으면 이유를 말해라 이거 아니에요. 네, 마음에 안 든다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저를 뭐 좋아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거 없죠. 네. 없는데 소송의 핵심은 그러면 나를 왜 잘랐어 이거네요. 그렇죠. 이유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네. 대부분 그렇게 1순위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이유를 모른 채 탈락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12분 뭐 전부 다 아무에게도 이유를 말해주질 않았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 12분이 합쳐서 뭘 집단 소송한다든가 이런 기간. 오늘 아침에 네. 제가 새벽에 여기 서울에 왔는데 특검 사무실에서 앞에서 우리가 기자회견도 하고 네. 그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8개 대학의 내용들을 아. 다뤄가지고 오늘 공동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아. 제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누가 장난을 쳤다거나 지금 공개 오늘 된 예. 내용은 일단은 그 두 분의 그 전 비서실장 그 김기춘 씨하고 이병기. 그리고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우병우 네. 요 세 명을 공개적으로 일단은 지목해서. 대상으로 해서 이제 했죠. 김기춘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에도 관여했고 리스트에 예. 관여했으니까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이전에 그 이후에 비서실장 이병기 비서실장도 연결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은 왜 거기 들어갔습니까? 그 비서실장하고 이제 민정수석들은 원래 이제 이게 아까 그 이제 총수님이 설명한 대로 교육부로 가가지고 국무회의를 통과해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미리 이 사람들이 사전에 교육부의 지침을 예. 주기 위해서 따로 법에 없는 자기들의 그 인사위원회를 한 거죠. 수석회의를. 아. 수석회의 주관자가 비서실장이고 거기에 책임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민정수석이에요. 아, 그러니까 소위 인사위원회라는 명칭은 그럴듯하지만 벽에 법에 없이 예. 총장들을 자기들이 이제 사상 검증을 해서 걸러내는 장치가 있었고 그 장치의 책임자가 비서실장이었고 그 핵심 실무자가 민정수석이었다. 예, 뭐 거기 그 전에 정권도 아마
그런 범법 사항이라든가 범법 뭐 예. 이런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제고는 있었을 텐데 그렇죠 인사 검증을 하면 예. 기본적으로 평판 조회도 하잖아요. 네 예. 이건 이제 사상 조회를 한 거죠 사상 조회를 그렇다라고 이제 짐작이 되고 그게 이제 우리 그래서 그 회의 자체가 직권 남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발의 내용 중에 제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직권 남용이 대표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요 사안들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로 궁금한 거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니 총장이 무슨 대단한 정치적 이득을 준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들한테 학생들을 다 의식화시켜가지고 박근혜를 또 투표할 일도 없고 저는 총장 자리를 왜 그렇게까지 자기들이 꼭 움켜쥐려고 했는 건지 사실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짐작은 이제 이런 그 욕망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는 욕망에 의해서 파열음이 일어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욕망입니까? 그건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돈이 관여할 수도 있고 정치 권력 자체가 가동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건 우리는 그건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특검에 지금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실제로 우리 저희들의 그 12개 대학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의 교육 공무원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공식적 기구고 거기서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 대학들은 거기에 사유라든가 뭔가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열어달라는 거죠. 특검이 이제 재판에 지면서까지 그 공개를 안 하니까. 아, 재판에 전에도 그걸 공개 안 하니까. 회의를 공개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거든 사실은. 근데 이거를 특검이 와서 이 정권뿐만, 아, 정권뿐만이 아니고 이 지금 교육부에 있는 관료들도 같이 제가 봐서는 부역을 한 거예요. 그렇겠죠. 부역의 기록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렇겠죠. 압수해가지고 열어라. 아, 저희도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사실은. 문화 이 블랙리스트가 나온 것도 그 회의록을 열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예. 교육부에서도 그 회의, 그런 회의록이 있는데 그걸 열어달라? 예, 그렇죠. 네. 근데 뭐 돈 말씀하셨는데 총장이 예를 들어서 그 뭐랄까요 풀어줄 수 있는 이권 이런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 학교 부지를 뭐 상업적 시설로 뭐 이용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했다면 지금까지 밝혀진 사례로 보면 최순실 그 일당이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권을 거기서 노리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끊임없이 집요하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서. 총장님들도 인사권 예산 이런 데서 파워가 굉장히 크지 않나요? 뭐 사실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대학에도 총장이 권한이 너무 많아요. 그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제 이런 그 대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을 때 가서 그 교수의 연합회 교수님들이 와서 이제 국립대학교 법안을 만들더라고. 그래서 제한테 발언을 하라 그래서 총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법을 만들어라. 그게 답이다. 우리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어떤 총장이 와도 대학이 민주주의 체제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총장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뭐 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이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교수님은 잘 모르실 분야일 것 같긴 한데. 뭐 대충 저도 알죠. 근데 대충 알죠. 그 우리 학교만 해도 사실은 뭐 네. 학교의 예산이 한 5천억 정도 되고. 오. 병원이 두 개 있는데 거기도 한 5천억 돼요. 그럼 1조 정도 예산이 되니까. 아, 돈이 많구나. 대구시 예산이 3조 2천억인데 대학이 1조는 뭐 굉장히 크죠. 그래서 뭐 제가 그 뭐 경북대학교 문제는 제가 모르지만 네. 이화여대에 이번에 그 이제 여러 가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 이화여대에만 그런 일만 일어났으면 참 다행스러울 텐데 저는 우리나라 대학이 거기서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아, 총장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바지 사장을 안 친다는 개념으로 바라봤을 수도 있겠네. 예, 그 교육부는 이제 특히 이런 정권의 그 조금은 권위주의적 입장들을 활용해가지고 자기들도 이제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학들이 와서 좀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해온 거죠. 교육부의 그 저는 책임도 아주 크다고 보거든요. 재단을 만들려고 했던 것도 유경재단에서 쌓았던 노하우를 가지고 또 재단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또 하나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게 영남대에서 빼먹은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 노하우를 다시 한번 활용하고자 하는 인프라를 깔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퍼뜩 드네요. 뭐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땅 같은 걸 이렇게 처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데 국립대학은 뭐 그거는 마음대로 총장이 할 수 없지만 땅 처분하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약간의 정모가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그 스포츠 센터, 스포츠 클럽을 전국에 지어가지고 지자체에 거기다가 자기 커피숍 집어넣고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돈벌이 그림을 그리듯이 뭐 전국 대학에다가 뭐 자기 아주 단순하게는 커피숍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 요즘 서울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요즘 너무 많이 알고 계신. 서울대 총장 선임이라고 김영환 민정수석이 다이어리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서울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서울대 부지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이미 짓고 있죠. 네. 아파트를 지으려고 거기서 이제 개발 이익이 있고 학생들은 반대하고 근데 하필이면 이 서울대 성 총장이 영남대 교수 출신이죠. 그 유명한 커넥션이 뭐가 있을 거야. 여기도 무리하게 소위 2순위 3순위가 전형적인 케이스거든요. 낙점된. 근데 하필이면 그 낙점된 그 전후에서 그 다이어리에 서울대 총장 선임이라는 문구가 등장했고 이때까지의 전례를 보면 이렇게 등장하면 대부분 실행되었죠. 이제 뭐 이 대학에 그 조금 이제 알려져 있는 얘기 중에는 좀 됐습니다만은 교육부에 근무했던 관료들이 네. 나와가지고 사립대학이나 국립대학에 와서 적절한 위치에 뭐 부총장이나 총장이나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점유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사실은. 네. 그렇게 돼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이제 거점 국립대학이 이제 국립대학 중에 크거든요. 네. 이런 대학들의 작업을 네. 하려는 게 아니냐. 대학에서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은 대학들은 이미 상당히 많은 수가 그렇게 점유를 했습니다. 이미 넘어갔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이해관계로 이렇게 교육부 관료들이 만약에 한다면 못하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의 정책을 세우는 부분들과 예산을 집행하는 것들을 분리시켜가지고 다음 정권에서 못하게 해야죠. 그러면 다음 정권에는 꼭 대학 총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똥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빅똥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자, 그럼 김갑수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이렇게 긴급 출동하셨습니까? 조금 전 총장이 될 뻔했던 교수가 말한 그 비정상적 욕망에 대한 예찬의 책을 냈어요. 아, 변태에 관한 책입니다. 변태에 관한 책. 작업 인문학이라고. 예. 아, 이거는 제 탄생 병을 좀 압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예. 정권 교체하려고 왜 이렇게 애를 씁니까? 정치 교체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거 다 마음 놓고 연애하자고 하는 짓이에요. 정권 교체해서 마음 놓고 연애하자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이게? 새로운 해석이신 네. 것 같아요. 그,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기혼도 있고 미혼도 있고 뭐 그럴 텐데, 그, 남녀 관계 문제에 대해서 좀 각도가 좀 달라지면 좋겠다. 어떻게 해요? 일단은, 연애라는 게 궁극적으로 체육계 행사인 건 맞죠. 체육계 행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체육 활동만을 목표로 하면 이게 일이 잘 안 돼요. 또 하나가 이 경제계에서 또 활동하려고 막 그래요. 그 만남이 이익이나 손해 이거 이 네. 컴퓨터 막 돌리는 거. 근데 사실 잘 안 돼요. 제가 예능 프로그램을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거기서는 남녀 관계를 아예 상대의 외모, 스펙, 부모 집안 뭐 이런 걸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서 다음 얘기를 막 풀어가는데 실제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는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커플들 투성이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많죠. 예. 네, 그러니까 말로는 아주 통속한 욕망의 교환처럼 남녀관계가 보여지는데 예. 그런데 실제 만남에
물론 좋은 만남이겠지만 그런 많은 관계들은 그런 걸 다 초월하고 넘어서서 그냥 들판에 상처 입은 짐승들이 서로를 핥아주는 모습으로 한 시절을 같이 하고 뒤돌아보면 아프고 남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동물 핥고 이러는 거죠. 그럼 주장하시는 바가 뭡니까? 핵심은? 첫째는 이제 그 교양 욕망에 대한 얘기인데. 교양 욕망. 예, 우리가 아무리 비리비리하게 사는 것 같아도 또 진지하지 않은 것 같아도 인생에서 남녀 문제는 결국 진지한 문제가 돼요. 타인에게 상대에게 어필하는 누군가 나를 찾아와 주면 제일 좋은 연애 아니에요. 네. 내가 쫓아다니면 참 슬프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체육계도 경제계도 아니고 아트. 예술계에서 좀 있어 보이는 구라빨이 있으면 굉장히 잘 된다.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당연히. 그러니까 뭐가 있어 보이는 있어 보이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 아프리카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인류 공통에 있어 보인다고 여겨지는 요소들이 있어요. 핥기 위해서 구사할 수 있는 있어 보이는 언술에 대한 지침. 구라에 대한 지침. 그러면 그 지침을 어떻게 푸느냐. 두 개의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발견의 미학. 또 하나는 은폐의 미학. 이 두 가지입니다. 요즘은 기혼과 미혼이 경계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애매모호하게 사시죠? 아니지. 김어준 총수는 기혼이요, 미혼이요? 법적으로는 그 미혼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람 많아요. 법적으로. 네. 집에 누구 있죠? 아니 근데 저는 맞는 사례가 아닌 것이 법적으로는 미혼이고 같이 있는 사람은 있지만 선생님은 법적으로도 기혼인데 같이 안 살면서 같이 재밌는데 이거? 방송 안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의 예를 말해서 들어보세요. 선생님은 그 법적인 관계가 있고 비법적인 관계 또 근데 제가 말하는 아트는 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법을 초월한다. 그게 은폐의 미학입니다. 은폐. 아니, 들키지 말란 얘기잖아, 한마디로. 저렇게 저렴하게 얘기를 해. 저 들키지 말라라는 얘기를 제 어법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존재와 자아의 다층성이에요. 존재와 자아의 다층성. 사람은 하나의 자아로 살지 않고, 하나의, 층위에서 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서로 다른 층위의 자아들이 들키지 말아야 돼요. 들키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 자아에서 만난 나와 내 처와의 관계가 있다면, 그것과 전혀 다른 지평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체육활동, 경제활동 이 부분은 완전 새로운 영역이에요. 물론 내가 동시에 태어나서 두 가지 삶을 혹은 서너 가지 삶을 살지만 그것은 그냥 다른 시기였다라고 일단 간주하는 것이죠. 자, 한 생을 살면서 다중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렇죠. 살기 위해서 그 지침서라는 거네요. 네,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렇죠. 물 좀 먹어야겠다. 근데 아니 방송 가셔야 된다면서요. 방송 제껴. 일단 절 보면 딱 인물에 대한 감동이 오지 않아요? 생김에 대한 감동. 저는 오랜 세월 어릴 때부터 거울을 보면서 찬탄과 흥분과 열광을 해왔는데 스스로 네. 본인의 얼굴을 보면서 네. 그런데 그런데 너무 많은 여성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이 세상에는요 네. 그런데 동의해주는 소수의 여성들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발견의 미학 그 소수의 여성이 공통점이 있더라. 네. 공통점이? 소위 잘난 여자더라. 무슨 논리입니까 이게. 잘난 사람만 본인을 알아본다는 거 아니에요. 잘났다는 거의 의미를 또다시 존재의 다층성으로 이해해달라. 그러니까 스펙 외모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예, 발견의 미학이에요. 정말로 왜 나이에 갇혀서 생각하고 왜 기혼 미혼에 갇혀서 생각하고 왜 제일 결정적으로 인물 보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개탄스러워. 그러니까 누가 이쁘다 남자의 입장에 서서 누가 이쁘다가 이미 레디메이드 돼 있어. 네. 저 여자가 이쁘 한 무리의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들 시선이 꽂히는 게 그 한두 명의 이렇게 확 눈에 띄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스테레오타입으로 예쁜 애에 꽂혀 있어.
그러나, 그런 바보, 그런 바보가 어딨냐고. 그러나 나는. 발견의 미학. 발견의 미학. 한 가지가 나머지 전부를 면제시켜줍니다. 그 한 가지에 대한 아주 여리고 섬세하고 델리케이트하고 엘리건트하고 디그니티하고 그 딴 얘기, 딴 여자 얘기고. 그러면 그 주로 발견하시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아, 이게 방송 그 불가 용어인데 오럴 섹스라고. 네. 제가 말하는 오럴 섹스는 말로 한다는 얘기예요. 말. 말의 지점. 구라. 구라죠. 구라로 흐물하게 되는. 예. 네, 그런데 구라는 남자가 일방적으로 이 꺼내놓는 건 구라가 아니에요. 여자로 하고 말을 열게, 입을 열게 만드는 게 구라예요. 그 능력. 상대가 입을 열면 그때부터 이제 게임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수많은 팁들이 숨어 있는 아주 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 주고 가세요. 증정. 자, 선생님. 네. 자, 그만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마무리 하나만 얘기를 하겠는데. 네. 그 자기 삶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할 때요. 그게 자기 뭐 직장 문제, 뭐 시국 문제 다 있을 텐데 저도 그 암사슴, 수사슴의 결합 문제는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도 사람이 죽기도 하거든.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상할 자로 닦고 조이고 기름치질 않아요. 연마를 해야 된다고. 연마를. 네, 네. 이 책에 연마의 기법이 들어있는데 그 연마는 뭐냐면 연애를 자람직한 남자와 연애를 자람직한 여자끼리 만나서 잘 놀고 잠 먹는 세계가 연애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신이 해당자란 말이죠. 사회 동포주의. 예. 네. 근데 너무 짝없다는 사람을 많이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짝이 없어. 나를 바라봐주는 남자가 아무도 없어. 나는 참 초라해. 뭐 이런 식의 것들.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작업 인문학이라고. 여기 제주도 특산물 섬 오가피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 수월봉 절벽을 오르다 죽었다는 누이 때문에 동생 노코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는 섬 오가피. 그래서 담그지 않고 뿌리를 직접 발효시켜 만들었습니다. 무살균 고품격 생주 노코의 눈물. 인터넷 검색창에 토양을 검색해보세요. 명절 선물로도 좋습니다. 민원연 나와주세요. 오늘 뭡니까? 아 오늘 예 이제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에 돌입했다. 이게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로 했는데요. 원래 저희가 종편 때찌는 시사 토크쇼 위주로만 주로 많이 하는데 이 하는 행동이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다운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TV조선 채널A, MBN 이 종편 3사와 MBC, KBS 이렇게 다섯 그 회사가 아주 세트로 거의 연예가 중계에 가까운 이런 반기문 보도를 하고 있어서 보도 먼저 한 꼭지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사 토크쇼 정리했는데 반기문 예, 어떻게 보세요? 다가왔는가 종편과 보수 매체들이 김은 전 유엔 사무총장이 10년간의 10년 만에 돌아온 10년 2년 만에 김은 전 유엔 사무총장이 10년 만에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지금 서울역에 반 총장이 도착했다는데 어떤 행사가 열리고 있나요? 네,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 방금 전 7시 반 이곳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뒤에 기념품 판매센터에서 기념품을 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보는 건 이 시간 서울역 상황인데 저기도 난리네요. 네, 뭐 거의 대통령의 어떤 의전을 보는 것처럼요. 많은 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찍고 있고 그러니까 무려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현장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안병욱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자택에 있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반 전 총장이 도착 예정 시간에 맞춰 주민들과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환영 행사가 열릴 계획입니다.
시민들은 반 전 총장의 귀국이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을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직접 발권기에서 공항철도 표도 끊고 편의점에서 생수도 구입했습니다. 신분증에 새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부착한 뒤 직원들과 악수를 했습니다. 이후 청년들과 김치찌개로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귀국한 뒤 첫 외부인과의 식사를 다름 아닌 젊은 친구와 함께한 겁니다. 취업 등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입국 전 언급들을 우회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오후에는 은행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효도하겠다는 아들의 말에 목이 맵니다. 제가 10년 동안 떨어져 있어서 효도를 못했는데 이제 계속 어머니 옆에 있을게요.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점심을 먹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로했습니다. 앞치마를 누르고 시장하시죠? 시장하시죠, 어머니. 죽도 직접 떠서 먹여드립니다. AI 거점 소독소도 방문했고 네, 잡음 세척기. 고압 세척기를 들고 차량 바퀴를 직접 소독하며 대선 주자급 일정을 강행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VIP 입국 절차 대신 일반 시민들처럼 입국한 후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했다가 사당동 자택으로 귀가했습니다. 환한 표정으로 입국장에 나타난 반 전 총장은 공항에 모여든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 차례 허리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서 생수를 직접 사서 마셨고 공항철도 승차권을 자동 판매기에서 직접 발권받았습니다. 이제 좀 총시민이 됐으니까 경찰도 잘 타고 시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보여주기인데 그래도 그것이 먹히니까 그러는 것인지 누군가는 오랜만에 돌아와서도 처음으로 택한 방법이 바로 그 보여주기였습니다. 제가 별명을 붙였는데 반파라치보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반기문 전 총장을 따라다니면서 파파라치 수준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지지율이 생각만큼 소위 이제 노출에 인한 컨벤션 효과를 끌어지지 네. 못하고 있다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종편이 저렇게 내내 때려야 되는데 그럴 때 시청률이 떨어진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오래 못 가게 생겼어요. 네. 시청률 떨어지면 종편을 계속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어쨌든 반기문 지지율을 확 끌어올리려고 무리수를 방송국도 그리고 그 방송에 쓸 영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반기문 측도 했는데 어설퍼서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이 매력이 없거든요. 저 계속 지적하는 게 이 악당도 매력이 있어야지 표를 얻어요. 진짜로. 좀 네. 약간 뭐 어색하죠. 모든 게. 그래서 별명이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있더라고요. 제가 해도 되나? 네. 방근혜라는 그런... 방송을 자꾸 보니까 약간 좀 어색함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그런 면이 들어요. 있어요. 또. 예. 그러니까 그냥 오랫동안 의전에만 익숙했던 사람이 그 자연인처럼 행동 카메라 앞에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그래서 예. 드러나는 어색함이 분명히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검증 보도가 진짜 없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불리한 사안들이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도 검증 보도가 없고 오히려 이제 시사 토크쇼에선 감싸주는 이야기들만. 자, 이제 시사 토크쇼를 볼 건데요. 여기에서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감싸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기문 그 전 총장이 불리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면서 계속 막아줍니다. 아니요, 저도 반기문 사무총장 네. 좀 아는데 제일 진짜 좋아요. 건강하다 그래요. 진짜 좋아요. 그건 건강하다 제가 그래요. 그건 제가 한 95%는 개런티할 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유 보통 아니세요. 네. 저, 반기문 총장이 오히려 글로벌하게 활동하면서 한국에서 계속 있었던 정치인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열정적으로 임한다면 그 시대 정신을 담아낼 수도 있으니까 이걸 꼭 연대기적 나이로 우리가 평가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게 어차피 외신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예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이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많지 않았다는 점이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이 유엔이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그 뭐 이런 PKO라든가 아니면 북한인권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뭐 환경 이런 면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깎아내리려는 얘기들이 좀 더 많지 않았나 뭐 이런 판단은 네, 좀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사실은 이 속된 말로 이제 정치권에 돌아다니는 얘기가 참여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 치고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용돈 안 받은 사람 없다라는 소문이 상당히 그 당시 많이 돌았었거든요. 20만 불을 받은 부분 관련해서는 이거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개인적 용도로 썼다기보다는 아마 어쩌면 다른 용도였을 수도 있다. 배신자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그래서 저는 박근혜와 최순실 사태가 그래서 생겼다. 국민을 위한 걸 생각해야지 자꾸만 저렇게 의리 배신 배신자의 뭐 닉네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저는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리 때문에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장관이 되면서 장관 공간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주민 대표가 찾아와서 축하합니다라고 하면서 축하 화분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은 주민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어떤 어르신 모시고 있는 모습이 멋있었다든가 자녀들과 화목한 모습이 보기 좋았다든가 부부가 좋았다든가 항상 청소하시는 모습 좋았다든가 이렇게 그 가정에 해당되는 내용 기억나는 대로 한 구절이라도 더 차별화시켜서 적은 다음에 그걸 일일이 비서관이 해당 가정의 우체통에 집어 넣어줬다.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몇 세대가 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아쉬운 마음에도 축하하는 마음에 축하 난을 주민들이 보냈는데, 일일이 답을 했다는 거죠. 이게 어떻습니까? 내가 나중에 뭘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유권자들 대하듯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겠고, 평소에도 남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성의 있었다. 이런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외교관이라면 누구나 그런 자세를 보일 수 있을까? 뭐 외교관이면 당연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편지를 써서 가가호호 전달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는 대단한 지극정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자, 그걸 하면서까지 이렇게 또 대선에 나가서 만약에 또 낙선한다면 이건 정말 네. 국가적인 또 수모거든요. 자, 그런 네.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왔던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이라는 게 정말 정치가 중요하다, 지도자가 중요하다. 네.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결단을 하신 게 아닌가. 정말로 우리 5천년 역사상 이런 국제적 지평에서 전 세계에 그렇죠. 이런 상대로 그렇죠. 리더십을 네. 발휘한 사람 본인이 어제 그랬지 않습니까? 1년에 세계 정상 300에서 400명 만난다고요.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런 분에게 어떤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정치, 21세기적 어떤 국가 리더십을 원하는 거지. 유엔 사무총장은 어디를 먼저 가야 되느냐. 예. 팽목항 세월호라고 하는 것은 예. 본질적으로 보자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교통사고예요. 어허. 교통사고였지 않습니까? 아니 세월호 사건의 원인과 진실에 대해서 국민이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액수의 개별적인 보상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도의적, 법률적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지만 예. 그거하고 세월호 사건의 진상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대통령 선거에 이용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과도하게 정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회적인 흐름이 있고 그것은 명백하게 우리 한국 사회의 하나의 일파에 해당되는 흐름이고 사건인데 예. 왜 유엔 사무총장이 말이죠. 사무총장 지낸 사람이 그런 일파의 주장에 동조하는 어느 하나의 액션으로 말이죠. 예. 제수처럼 팽목항에 왜 서둘러서 갑니까? 반기문 총장이. 천안함이나 연평도 무덤에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서 당장 사실관계 어긋난 것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예. 세월호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게 참 어렵다.
반기문 전 총장이. 예. 그러니까 최고의 수준으로 쥐어짠가 보는 이 칭찬들이. 아무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띄워주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그런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센 칭찬들이 초반에 나온 건데 딱히 뭐 우와 이게 없잖아 아무것도. 그 오히려 어렵다. 전 무능한 사람인가? 왜 이런 게 뉴스가 되지? 누구나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왜 저 사람이 하면 뉴스로 되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해를 한다니까요 지금. 아, 이 양반이 쉽지 않겠어요 띄우는 게. 응? 안철수 띄우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다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반기문만 가지고 안 된다. 네. 안철수를 다시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한동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거나 아예 언급을 안 했거든요. 예, 예. 다시 띄우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다시. 제가 한 3일 전? 3, 4일 전 거를 이렇게 보니까 한 3일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맞아요. 안철수 네. 그 대표. 걔네들은 의도를 가지고 납품하니까요, 항상.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은 갑자기 국민의당을 엄청 걱정해요. 국민의당의 살 길이 무엇인가, 뭐 이런 거 걱정하고요. 그 다음에 반기문과 안철수가 결합해서 빅텐트를 세우면 분명히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라는 거고, 중도층들이 안철수를 지지할 것이다. 그러니 희망을 가져라. 그 다음에 반기문이 검증 문턱을 못 넘으면 어쩌면 안철수에게 기회가 갈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저게 속내네요. 네. 못 넘을 수도 있다. 마지막은 이제 안철수의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렇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늘어나서 네, 계속 지지를, 가라 이런 거예요. 지지를 끌어올려서 네. 문재인이나 민주당 후보의 표를 긁어먹어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친노 운동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안철수 합리적 보수를 이제 지향하는 사람들은 찍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3, 4일 사이에. 그렇죠. 지난 총선 이후로는 안 하던 짓인데 심지어는 최근에는 안철수는 끝났다는 식의 예, 예. 분위기. 이제 도망가고 막, 뭐, 미국 가고 뭐, 이거, 아, 이제 끝장났어. 지지도 막 떨어지고. 그런데 갑자기 반기문 등장과 함께. 지렛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둘의 조합이어야만 대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예. 이 기획자, 윗대가리들이. 예? 그래가지고 이게 오다가 나 떨어지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보세요. 뭐 손학규 뭐 그다음에 뭐 정운찬 나중에 또 뭐 이 야심차게 바라보는 반기문까지 한다면 안철수 대표 띄워주러 오는 거냐? 그게 가능합니까? 예? 이게 가능한가? 네 불가능한가? 뉴 DJP 연합 예, 연대라 그것이 가능해야지 제가 볼 땐 네. 국민의당이 삽니다. 유일한 길이다.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마치 그러니까 그 누구랑 연대를 하느냐인데 사실은 한기훈 후보랑 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선택은 지금 오늘의 어떤 컨벤션 효과, 오늘 전당대회 분위기는 뜨겁다고 합니다. 안철수 대표를 뭐 연호하고 대통령 연호하고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를 뒤집고 자기가 박선수 리베이트 사건 무죄가 났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반대표를 내려놓고 지금까지 자숙했던 그 기간 동안은 이제는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 오늘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신이 국민의당 정말 유일한 어떤 후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신의 지지율을 얼만큼 끌어올리느냐. 중도는 최소한 새누리당 쪽으로 안 옵니다.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 쪽으로. 예. 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는 아예 그냥 투표를 포기하거나 예.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는 조금 뭐랄까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안철수 네. 의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안철수도 만약 약진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반기문과 제휴를 하되 네. 반기문을 꺾고 안철수가 반기문의 목소리를 빨아들일 수도 있다고 네. 봅니다. 아, 네. 그렇다면 그때까지 국민의당은 특히 박지원이라는 정치는 정말 영민하고 노예하기 때문에 네. 끌고 갈 겁니다. 아.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만약에 호남에 있는 박지원의 지분과 네. 자 개혁신당이라고 이름 좀 바꿔 지금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새누리에서 분화된 네. 저 그룹하고 네. 또 다른 누군가 뭐 김종인이든 손학규든 아. 누군가가 합친다면 네. 아마도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 아하. 개헌 대 반개헌 그래서 저는 박지원의 어떤 빅텐트가 네.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아.
나 국민의당 입장에서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게 제 객관적인 분석이에요. 왜냐면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갖고 저 받는 저 지지율은 네. 결국에 촛불 민심의 분노연합으로 지금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결국에 문재인 전 대표는 친노 운동권 후보가 돼버립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결국에 투표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네. 중도개혁의 안정을 바라는 중도층을 포함한 네. 아주 합리적 보수 세력들이 하나로 될 적에는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룸이 훨씬 넓어질 수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내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추세로 가다가는 촛불 분노 연합의 네. 대표 선수가 돼서 친노 운동권 세력으로 갇혀버리면은 파표의 네. 확장성이 전혀 없는 거. 그거를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는 시점부터 내내 이걸 하고 있었어요. 내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 약간 반등해서 뭐 0점대 수준이지만 그 안에서 계속 추락하고 있었거든요. 약간 반등, 약간 반등하는 수준. 네. 종편에서 이렇게 계속 매시간 반기문 안철수, 반기문 안철수 이러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요즘 종편 시사 토크쇼를 보면은 이제 완전히 그 이 최순실 게이트는 완전히 이제 없어졌고요. 그 이야기는 일부러 안 하려고 하고 자꾸 대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선 이야기를 하는 그 목적이 지금 반기문 안철수 이런 네. 이야기를 해서 여권 주자들을 띄우려고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마치 새로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보수 정권을 세우겠다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건데 아직도 사람들이 TV조선이 뭐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했다. 그러니 TV조선이 굉장히 변했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서 아니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예. 하여튼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 이 노력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거다. 그 관점에서 걔네들의 기획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절박하게. 예. 예. 생각만큼 잘 안 나와서 조합도 잘 안 나오고 지지율도 잘 안 나와서 이렇게 애쓰고 있어요. 요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녹고의 눈물, 예. 제주 섬 오가피 전통주. 6개월 이상 숙성시켰고, 전통주 중에서 아주 전통주. 예. 명절날 아주 좋습니아. 그리고 아로니아진 알죠? 예. 여전히 몇 년째 최정상의 판매고를 자랑하는 실제 몸에 좋은가 보죠? 뭐, 어쨌든, 아로니아 진진진이고요. 그 다음. 슬슬 풀리고, 딴지마켓 직원들이 알코올을 들이부어가며 몸소 검증한 숙취해소제랍니다. 음주 전 한 포 섭취해주시면 2차, 3차 기분 좋게 마실 수 있다고 하고요. 딴지마켓에서 이번 주까지만 2 플러스 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올리덴탈 체크각을 100% 무알콜, 입냄새나 치주염 등을 잘 예방한다고 식약처가 인증해준 제품이랍니다. 양치질 하시면서 입안 걱정이 되신다면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인 올리덴탈 체크각을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랍니다. 한겨레 출판에서 한창훈 소설가입니다. 근데 에세이집을 내셨고요. 공부는 이쯤에서 마치는 거로 한다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이고 실제로 이분이 광주항쟁 이후에 공부 더 안 해 이러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거제도에서 계속 바다와 함께 사신대요. 한겨레 20일 시사주간지에 글 쓰셨던 걸 묶은 거고요. 공부는 이쯤에서 마치는 거로 한다. 자, 이재명 시장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화제의 인물, 이재명 시장님. 오늘은 대선주자 인터뷰가 아니라 이슈 인터뷰예요. 이슈 인터뷰인데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뭐였냐면, 지난 대선은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다. 투표소에서 수교표해야 된다. 이거 진짜 앞뒤 안 가리고 한 거거든요. 제가 이 인터뷰를 보고 아 이재명답다.
오랜만에. 정말 이재명답다, 이 인터뷰는. 그래서 제가 요 이슈로 인터뷰를 한번 하자. 라고 제가 모셨는데, 일단 왜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네. 이게, 부정선거, 사실 저는 이거 뭐 수없이 얘기했던 거죠. 그전에도. 이게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최악의 부정선거다. 그리고 이게 개표 과정의 얘기로 이제 헌법, 저 대법원의 재판도 계리 중인데 심의를 하지 않아요. 6개월 이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4년 넘도록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이게 지금 국가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 이게 뭐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는 다음 문제고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 법은 지켜야 되는 거다. 이게 국가 기관이 특히. 그래서 빨리 수개표 법안도 만들어야 되고, 왜냐면 그 개표 과정이, 저는 뭐 개표가 부정이었는지는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는데, 부실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거기까지는 뭐 확실하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예를 들면 뭐 국정원, 또 군, 또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과정,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국가기관들이 개입한 것이어서, 거긴 개입한 건 분명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수사가 제대로 돼. 저는 그것만 해도 선거 무효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제 개표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떠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예 없도록 수개표를 하자고 이제 주장하신 거고, 이 주장을 한 첫 번째, 대선 주자이자 유력 정치인 유일해요 실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있었는데 5년 전에 제가 그거 5년 전에 선거 당일날부터 주장했단 말이죠. 이거 디도스가 페인트 모션이고 실제로는 그 투표소를 찾지 못하게 만들려고 해킹을 한 것이고. 그러면 이건 이게 내란죄에 해당되는 거다. 네. 하지만 그 특검의 결과는 그냥 디도스만 있었다. 단순한 직원들끼리의 공격이었다.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5년 있다 갑자기 인터뷰가 나왔어요. 내부 고발이 원래 타겟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아니고 그 작업의 목표는 4.11 총무였단 말이에요. 총선이었다고 말했거든요. 총선만 타겟이었겠어요? 이 사람이 연루됐던 건 총선이지만 총선을 하면 더 큰 대선을 왜 안 하냐고 당연히 질문을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디도스 공격이 실제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실제로는 해킹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가리기 위해서 껍데기로 디도스 공격을 한 거죠. 그걸 줄기차게 제가 주장한 사람인데 그때는 음모론자로 공격을 받았죠. 근데 어쨌든 그게 아니라 DB 연결을 바꿨기 때문에 DB를 끊었다고 계속 주장했거든. 그래 그리고 디도스 공격은 검색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이게 페인트라는 얘기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말이 겁니다. 선거마다 이런 팀은 항상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 이게 딱 한 번 제대로 밝혀진 그렇지만 그걸 중간에 꼬리를 자르고 그 실무자들이 그냥 술김에 화가 나서 우리 디도스나 해볼까? 선관위를 그래서 검찰의 수사 결과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버린 사건의 실체는 그것이 예행연습이었고 그 다음에 총선을 목표로 한 것이며 그런 팀들이 항상 존재해왔다. 이 인터뷰를 보고 나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돼. 특검의 대상입니다. 네. 특검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런 팀이 대선에는 존재하지 않았냐 물어야 되거든요. 아무도 묻지 않고 있어요. 이번 대선 어떻게 하려고. 자기 선거운동만 하느라고 바빴어 다들. 자기 선거운동만 잘하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아봐. 응? 근데 여기 유일하게 제동을 건 뭐 큰 힘은 없었지만 유일하게 문제 제기를 한 분이고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선관위가 개표 주장에 근거 없는 주장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우리가 정권교체를 하고 싶은 것 이상으로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무슨 짓인도 할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해왔고. 네. 네.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죠. 꼭 해봐야 된다고. 네, 이게 이제 국가기관들 그중에서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소위 기득 정치 세력들은 어떤 경로로도 기득권을 놓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일상적으로 좀 제기해줘야 두려움을 갖는다. 조심이라도 좀 하고 시도라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런 문제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그때 예를 들면 뭐 국정원이 좀 수준 낮게 자기 이름의 계정을 만들어서 뭐
트위터, 페이스 뭐 댓글 많이 쓰고 했다는데 지금은 훨씬 더 고도화됐겠죠. 당연히 하겠죠. 그렇겠죠. 예. 한번 들켰으니까. 예. 절대 안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은밀하게 고도화된 작전을 짜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절대 아니죠. 예. 그 타겟으로 세 번째 정도 대상이 되는 분이 이제 이재명 시장이죠. 작업의 대상 맞아요. 언제나 후보들은 끊임없이 그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위해서 복합적인 작업을 하는 것을 생생하게 옆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어요. 저도 생생하게. 그리고 그 생생한 작업에 굉장히 현명할 것 같은 후보들이 넘어갑니다. 왜? 후보도 한 사람의 개인에 불과하거든요. 아무리 팀이 있어도. 그 불 따고 납니다, 사실. 당연하죠. 저도 욱할 때가 있다니까. 사람을 계속 찌르고 옆으로 찌르고 그러면 흥분하게 되고요. 흥분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뭔가 꽂히게 되면. 그래서 그게 보여지면 그걸 몰고 가요, 계속. 그래서 망가뜨리죠.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고 시장님도 작업을 당하고 있을 것이고 좀 망가졌어요. 좀 망가진 것 같아. 근데 이 발언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보고 따로 꼭 짚어서 반드시 모두가 칭찬해 줘야 된다. 이 발언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발언 아닙니다. 그 이 발언을 하는 순간 그럼 너는 당선된 건 뭐야? 아, 선관위가 실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당선된 선거를 부정하는 것이냐? 그래요. 자기가 맞아요. 당선된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는 거냐? 이재명 시장도 이 시스템으로 당선됐는데 뭐 강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혹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선된 거죠. 아니 근데 시장님 말씀 중에 저 대목이 있었나요? 선관위가 개표 조작을 했다? 조작은 아니고 개표 과정에 부실한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걸 자기들은 개표 조작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표 조작에 대한 하지 않았는데 자기 발이 재발절인 건지 제가 개표 조작 주장을 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네. 저도 선관위 모두가 한몸 한뜻이 돼서 이걸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선관위가 이렇게 발끈하는 것도 어느 정도 측면에서 이해는 가요. 하지만 선관위가 발끈할 수가 없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당한 게 있고 실제 당했던 일조했던 이렇게 되려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선관위 모르는 게 선관위를 해킹했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누가 공조했거나 그렇잖아요. 당했다 하더라도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Anyway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 문제 제기는 널리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모신 게 하나가 있고 뭐 나온 김에 뭐 짧게 뭐 새로운 공약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 올린다니까. 한 두 개 정도 얘기해 보시고. 아니 뭐 저는 국가 경제가 되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노동권 강화 그리고 그걸 그다음에 복지 강화. 그중에서도 이제 기본 소득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 사회의 부와 소득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초고소득자들, 소위 슈퍼리치 기업, 슈퍼리치 개인들에 대한 증세를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복지 확대를 통해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경제 선순환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 핵심은 법인세 초고소득 법인들 440개 증세하면 15조 만들 수 있고 10억 이상 10억 이상 보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 환해도 괜찮은데 10억 이상에 대해서만 10% 포인트 증세하면 한 2조 5천억 생기니까 그걸로 우리 필요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복지 정책. 보육정책, 의료정책 이런 거 좀 하자.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남시를 하는 거 보니까 잘할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전원책 변호사가 있어야 돼. 아, 그러니까. 10%가 아니야. 8.7%지. 막 그런다.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복지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걸로 공격이 좀 들어와서 저는 좀 기쁜 생각으로 이제 대응할 생각입니다. 시장님이 지지율이 확 올라가다가 막 꺾였어요. 자빠졌다고 좋아하는 네. 것 같아. 아유, 막 하늘 높은지 모르고 거의 뭐 20% 육박하고 이제 문재인을 뒤엎는다 하다가 확 꺾여가지고 그 한참 잘 나갈 때 절반 정도 가까이. 예, 뭐 완전 절반은 아니지만 절반 가까이. 예, 예. 반토막이 났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두 배가 되죠. 그리고 그 이전에 비하자면 100배가 넘죠. 옛날에 왔을 때. 예. 하지만 그 치고 올라가기 전에는 5%대였으니까 또 두 배가 됐어요. 아직 네. 재산은 많아요. 근데 이제 개별 사안 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지만 그런 건 좀 별로 궁금하지 않고 제가 이제 유심히 관찰하다가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 시장님이 탄핵 정국 때 몸을 사리지 않고 맨 앞에 서가지고
본인이 화가 났어요, 진짜로. 자기가 실제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쁜 새끼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한 거거든요. 우리 대신에, 야, 이 새끼야, 죽어라! 그거 한 거예요. 그거를 몸을 사리지 않고 자기 유비를 따지지 않고 맨 앞에 대신 말해주니까, 진짜 본인이 화가 났고, 지지를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에요. 폭발적으로 지지를 올라갔죠, 그때. 진짜. 아무도 그렇게 해주지 않는데, 혹시 말 잘못했다가 나중에 나한테 그 되돌아올 정치적 상처를 생각해서 아무도 그러지 않을 때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재산이 확 늘었잖아요. 막 재산이 5천만 원대에서 막 100억대가 막 된 거예요. 그게 거의 비유하자면. 그런데 요즘 보면 군더더기가 많아요. 이재명 시장의 특징은 뭐냐? 단칼에 잘라가지고 깔끔하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응? 스타일리시하고 그리고 좀 깡패 같고. 그런 데 있어서 단호하고, 이 군더더기가 많아서 행동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금 한참 혼내고 나서. 왜 그랬니, 그럼? 자기가 얘기 다 해놓고. 저도 요새 사실 좀 반성하고 있죠. 뭐 계산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계산하기 시작한 거지. 계산. 네. 원래 계산하면 안 된다고 내가 말했거든, 사실은. 네. 네. 계산하고, 개인적 목적을 설정하는 순간에 아마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측면을 발견했죠. 아, 내가 이래서 이재명 씨를 좋아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한 것처럼 대중들은 이 집단지성을 보유한 인격체다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 대중들을 상대로 일종의 장사라고 하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그냥 기존의 정치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던 것들이 아마 좀 많이 손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이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나의 은밀하고 내밀한 계산이었다고 하고 던진 액션들이 실제로는 야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런 점에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돼 있죠. 그냥 그것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고 거기 더해서 사실은 이제 경쟁이 좀 격화되는 측면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탄핵 의결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꼭지점처럼 이렇게 변곡점이 된 측면도 있죠. 네. 그때 이후로는 소위 말해서 이제 맨 앞에 나와서 욕하던 이제 필요 없어진 거죠. 필요 없어지니까 네. 이제 지금 후보들을 자세히 또 보기 시작한 것도 있고. 네네. 근데 이제 가장 베이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만의 스타일리시한 그 깔끔함을 유지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떨어지는 않고 유지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 탓이 커요. 뭐 인정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상당 기간 SNS 끊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재명 시장에게 SNS는 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독이 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 끊기가. 미쳐요 막. 예를 들어 저 김용민 우리 돼지 있잖아요. 원래 휴대폰 중독 길을 갈 때도 이렇게만 쳐다보고 다녀요. 항상 먹으면서 막 옆에서 잘 조정해줘요. 뒤에서 자빠지자 이렇게. 제가 어느 날 야 SNS를 24시간만 끊어라. 처음에는 72시간을 요구했는데 안 되더라고. 안 돼요. 막 이 안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힘들면 48시간만 끊어라. 그래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쉽게 할 거라고 했거든요. 아, 그 정도 하겠다고. 뭐 아니야. 몰래 쓰고 있어.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나에 대한 이야기가 지나가고 있을 것 같고 내가 분명히 대응했어야 되는 말들을 못하고 지나갈 것 같고 혹은 큰 흐름을 놓칠 것 같고 이런 24시간 내에 지가 죽고 사는 일이 안 벌어지거든 절대. 제가 전에 그 SNS 무건을 잠깐 한 일이 있어요. 며칠이나요? 한 이틀이었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구태여한 말이지만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까지? 이상한 말이긴 한데요. 이럴 때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이 대선 정국은 미친 짓이거든요. 제가 옆에서 구경한 대선판은 미친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거의 비슷하게 돼가고 있어요. 네. 이게 미친 짓이구나. 옆에서 지켜보면 사람이 미치게 되겠구나. 옆에서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을 끊임없이 가장 그
약한 구석이나 아픈 구석이나 혹은 뭐 미칠 구석들을 계속 찌르고 막 찌르고 막 그리고 어디로 몰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견디기 쉽지 않아요, 절대. 요새 실제로 제가 이 인터뷰를 많이 좀 줄이고 있죠. 노출 많이 된다고 지지 올라갔으면 반기문은 지금 하루 사이 50% 올라갔어야 돼요. 인터뷰도 좀 하지 마시고 오늘 파파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그런 건 나중에 전화로 얘기해 주고 지금은 이제 시장님이 아니 좀 전화는 소용없어 공개적으로 해야지 약속해. 오늘 나한테 그 뭔가를 강요하기 위해서 부른 것 같아. 원래 그래. 훌륭한 제안입니다. 왜냐면 이재명 시장을 좋아하고 안타까워, 그러니까 최근 상황을 안타까워한 사람들은 시장님한테 직접 가서 이런 말을 못할 뿐 비슷하게 느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네. 아, 이거 심각한데. 네, 네 심각하네요. 맞다니까요. 네, 네, 저는 시장님, 네. 시장님 최강점이 뭡니까? 눈치가 빠르다는 겁니다. 감각이라고 해줘, 감각. 눈치 빠꼼! 아, 그래서, 아, 내가 잘못했나 보다. 금방금방 느끼는 양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왜냐면, 시장님, 잠깐 생각해보세요. 이번에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응?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제가 보기엔 앞으로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앞으로 20년 이상은 야권에 대단히 중요한 정치인으로 자라나갈 수 있는 포인트에 딱 서 있어요. 근데 정신이 사라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안 그럴 것 같죠?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빨리 약속하고 가시는 게 저는 좋은 말씀이세요. 좋은 말씀이고 원래 제자리로 좀 돌아가려는 노력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제. 네, 알았어. 네, 끊어보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설 인사는 해야 되잖아. 설. 예외적으로 설 인사 한 번을 제외하고 그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고 가시죠. 마지막으로. 네. 근데 이 선거라고 하는 게 진짜 어렵긴 하죠. 어렵긴 하고 이게 뭐 정치인들 본인이 뭘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만들어가는 속에 이제 타고 가는 거죠. 타고 가는데 가끔씩은 노를 지어서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큰 경류에 이르면 그냥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자유롭게 가야 되는데 의도적 노력을 더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게 더 나쁜 결과를 빚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뭐 우리 어둠 총수 뭐 얘기도 얘기지만 저도 사실 그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너무 예민해져 가는 것 같다. 좀 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멍해지고. 그러니까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찔러도 팔딱 뛰고 이런 상태. 전투력이 떨어진 거지 사실은. 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교정이 될 필요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크게 보고, 네. 좀 크게 보고 좀 더 원칙으로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장님 배워 말합니다. 안녕.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아이고 오 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한은 6만 9천 원이라서요. 에? 착한 콜?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은 1800-9998. 퀵서비스는 1800-9668. 자, 이번에 모실 분은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얼티밋 반기문 킬러. 왜냐면은 그 반기문 전 총장 얘기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너 왜 그랬어 이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고 한가운데서 연락을 주고받았던 그리고 그 이전에도 자세히 잘 알았고 그 이후에도 잘 알고 관계를 유지해왔던 청와대에 계실 때는 안보전략비서관 노무현 대통령의 안보전략비서관이었고 지금은 노무현재단의 기획위원으로 계신 박선원 위원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면몰수 사건이거든요. 안면몰수 사건 진짜. 근데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다른 얘기 전에 그냥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때는 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장례식과 관련된 행동들이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해명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한 겁니다. 한 건데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지부터 좀 자세히 한 번에 쫙 그 오프 더 레코드 버전으로 말씀해 주세요. 전 노 대통령님에 관한 부분은 저는 노 대통령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다 잘 모시고요.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손톱만 치라도 안 좋은 말 하면 그 사람 저의 적입니다. 그 리스트 맨 위에 있어요. 맨 위에 있어. 아, 두 번째 이명박 다음으로 있어요. 이명박 다음으로. 네. 근데 리스트에 그렇게 높이 올라간 이유가 바로 이제 장례식 된 돈 때문이죠. 예, 네, 제가 이제 대통령님 이제 퇴임하시고 같이 이제 청와대를 나왔어요. 그 다음에 브루킹스 연구소에 가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에. 네. 네. 연구식이나 하고 계셨군요. 예. 그런데 이제 5월 23일, 그때 거기는 5월 22일 저녁 6시경에 그 연합뉴스 특파원이 전화가 왔어요. 대통령님 돌아가신 것 같다고. 그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비행기 타고 봉하러 가서 네. 대통령님 이제 문상 드리고 이제 계속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서울에 이제 주한 외교사절단도 오고 그다음에 외국 그 귀빈도 오시거나 또 조전이 그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서 저 잘 좀 정리해서 응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오는 조문이나 인사들을 담당하는 쪽으로 이제 예. 배치를 받으신 거네요. 예. 예. 그래서 5월 26일 날 올라왔는데 우리 이제 그 봉화에서 국장 장례를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 연락 겸 이제 지시가 왔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반기문 총장이 좀 오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도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영상 메시지라도 보내달라. 영상 메시지라도. 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올해 뭐 반 총장도 알고 있지만 그 비서실장인 김원수 사무부총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전화를 걸어서 이제 이러이러한 요청이 있으니 와주셨으면 제일 좋겠고 그게 어렵다면 추도사라도 좀 보내달라. 추도사 뭐 글 써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냥. 예, 네. 이제 다른 분이 읽어도 되고 네. 미리 또 신문에 내도 되고 뭐 그런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영상이라도. 예. 네. 그런데 다 거부당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뭐 관례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특별한 개인 인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해요. 근데 유엔이라는 데가 그렇지 않아요. 국제기구나 이런 데는 훨씬 더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가서 다녀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죠. 뭐 가족이라든지 네. 친지라든지 어떤 기륭화복 좋든 나쁘든 이런 일이 있으면 다녀오시라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본인이 무슨 개인적인 친구 사이입니까? 개인적인 관계에? 개인적인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 말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저는 이제 너무 얼토당토 않죠. 그리고 이렇게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장인이 위원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전직 그 장관들, 국무위원들이 이제 한 뭐 100여 명 가까이 다 이름 올리시니까 거기 올려달라 했더니 그것도 안 한대요. 그래서 이름 올리는 것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이상 김원수 부총장 통해서는 연락을 안 했어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셨더라고요. 이름이라도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예. 네. 그럼 조전도 안 보낸 거죠, 그죠? 뭐 전보, 조전, 무슨 글, 추도문, 영상, 뭐 예. 어떤 메시지도 안 보낸 거죠? 예. 근데 어제 이제 보도자를 냈어요. 반총장 측에서 내서 무슨 뭐 조전을 보냈다, 또 뭐 노건호 씨하고 통화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게 이제 여전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사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때는 노 대통령님 서거 두 달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5월 23일이고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때 이제 문상한 게 8월 18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분 봐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제 보도자료에 관례를 깨고 뭐 장의위원회에 고문으로 이름 올렸다는 거예요. 네. 네? 뭐 저기 뭐 대통령 취임도 안 가고 어디 조문도 안 가는데 굉장히 봐준 것처럼 그렇게 보도자를 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사진은 뭐냐 이거예요. 저는 물론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님 문상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로부터 1년 지나서 5월 그러니까 2009년 5월 23일 이제 대통령님 또 이제 돌아가신 지 1주년 1주기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저희 쪽에서 추도사를 요청을 했어요. 1년 후에? 네. 왜냐면은 설례가 있으니까.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는 했으니까, 찾아오기도 하고, 네, 뭐, 그러니까 원하고 다 했으니까. 네. 얼굴 내놓고 다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꺼리낄 거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랬다 하더라도. 1년 지났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추모 영상 메시지를 또 요청을 했어요. 그때는 네. 제가 아니고, 우리 재단 쪽에서 했는데, 그때도 거절을 했습니다. 아, 노무현만 안 되는 거네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고문이라고 이름 올리셨으니까. 예. 제가 다시 미국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예. 권양수 여사님 뵙고 해서 해외 정상급 인사들 조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든지 간에 애도를 표시해 주신 분들 또 직접 방문하신 분들에 대한 조문 답례 서한을 네, 편지. 가지고 네, 편지를 가지고 일본을 갔어요. 네. 일본에 가서 모리 총리 만나 뵙고 전달해 드리고 네, 일본 정치인들 쭉 만나서 네, 네. 그래서 그리고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를 뵙고 이제 전달해 드리고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우리 노 대통령님하고 이제 정상회담도 했으니까 노 대통령님과 일화도 이야기하고 아주 좋게 잘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고이즈미 전 총리는 이제 지방 일정 때문에 거기 보좌관한테 전달을 했고 미국 와서는 오바마 대통령 또 이제 조전을 보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아시아 담당 보좌관 데니 러셀한테 제가 찾아가서 백악관 가서 전달하고 또 이런저런 환담 겸 대통령님을 회상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김원수 부총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이제 그 문상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여사님께서 이름 올려줬으니 예, 네. 답례 편지를 전하라고 하니 내가 지금 휴대하고 있다. 그래서 올라갈 테니 이 서한을 변 총장께 전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뭐 한 10분 15분 되는 게 뭐 어렵냐.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간 날이 제가 한 금요일쯤 올라갔는데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가셨다는 거죠? 예,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네. 올라가서 또 시간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죠. 그래서 한 차일피일 뭐 하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 전화도 잘 안 받아요. 이 김원수라는 분이.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기다리다가 어떻게든지 저는 이 서한을 전달하는 게 또 제 임무니까 마지막으로는 그 총장 그 비서실에 과장인가 국장한테 전달하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편지도 안 받으러 했다는 거죠, 직접? 네, 직접 전달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2011년 겨울에 송영길 인천시장이 이제 워싱턴에 왔을 때 제가 또 같이 가서 뉴욕에 올라가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반총장을.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되지 않으면 만날 수 있는데. 예. 네. 관련되면 편지라도 주려고 하면 아예 안 만난다. 그렇죠. 그 2011년 겨울에 가서 만났을 때는 인천시장하고 저랑 뭐 김원수 부총장이랑 그때도 또 반총장이랑 저녁도 먹고 그 다음에 인천시에 유엔 산하기구의 건물을 거의 무상으로 우리가 빌려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만나주더라고요. 아쉬울 때는 만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혹시 뭐 어떤 뭐 묘소에 묘역에 나중에 참배를 했더라도 비공개를 한다 이런 거죠. 네. 왜 김대중 대통령이 뵀을 때는 저렇게 하셨는데 왜 자기를 사무총장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대통령님한테만 저 양반이 저럴까 이해됩니까? 그거 안 되죠 일반적으로는. 이해 안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이해합니다. 이해를 시켜주세요. 어제 이분이 또 우리 노 대통령 묘역에 참배를 했어요. 예.
그랬는데 오로지 우리 대통령님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고마운 건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따뜻하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사람 사는 사회, 사람 사는 세상을 일구기 위해 그렇게 애쓰던 모습이 떠오른다. 뭐 나라의 발전을 자기가 뭐 하겠으니 굽어 살피소서. 네, 모든 문제 끝에 굽어 살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뭐냐면 자기 잘 봐주라는 이야기잖아요. 굽어 살피라는 게. 네. 그리고 권양수 여사님을 가까이 모시겠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유업을 기리겠다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부 노 대통령님하고 그 플러스 되는 부분은 받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전날 그 김해 기자들한테 뭐라 그랬나요? 민주당에 들어와서 경선한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다 네, 네. 이명박이하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여정박으로 끊는 거예요. MB하고 한다는 말은 안 했어요. 아 그렇죠. 네. 이명박 하지만 만난다고는 했죠. 곧 명예훼손 걸어도 되니까 내 마음대로 말할게요. 그럼 마음대로 말하세요. 그럼 계속.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됐잖아요. 네. 그걸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배신자라는 말은 또 듣기 싫어요. 네. 근데 정치는 딴 데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좋은 말 하고 우리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총리 동원해서 이해찬 총리님 죄송합니다. 총리까지 동원해서 네. 또 우리가 기재부, 기획예산처, 코이카, 외교부, 국정원 우리 청와대 다 동원해서 이 사람 도와주고 한 이 참여정부의 고마움, 은덕 이거는 끊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정치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왜 저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참여정부하고 차별화를 해야 되나. 응? 그 이명박 쪽에 가고 싶은 것은 그런 거라니까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양반이 우리 대통령님 국장에 네. 국장이지 않습니까? 국장의 얼굴을 못 내밀었을까? 네. 약점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슨 약점이요? 아니 먼저 말 좀 하라니까는 자꾸 나한테만 자꾸 물어요. 무슨 약점이 잡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신문 보고 알았어요. 이제 신문 보고? 예. 네. 뭐 오늘도 신문 나왔더라고요. 아 한겨레가 얘기한 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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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본인 입으로 자꾸 말 안 하려고 그러시는데 고소당하면 된다면서요. 아, 뭐 저기 박연차 리스트에 그 양반 이름이 있다며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책이 잡혔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연과학계에서도요. 자연과학계. 어떠한 현상을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도 있지만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현실에서도 맞을까? 라고 해서 분석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런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네. 이분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거 하고 어느 한겨레의 보도 그 전에 시사저널인가요? 네. 거기서 나온 보도하고 연관이 있다고 저는 추측합니다. MB 정부 시절에 벌어졌던 일이고 그래서 그 시절에 MB 정부 입장에서는 광우병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코너에 몰리고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정치적으로 큰 위기가 되니까 당시 뭐 포탈도 노무현 대통령 검색어가 제대로 되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실제. 그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나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불을 지를까봐 막으려고 했다. 막는데 반기문 총장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는 돈을 딱 잡아가지고 너 오면 이걸로 터트려버릴 거야. 라는 어떤 협박이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런 건 이제 협박 안 해도 다 압니다, 선수들끼리는. 협박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뭐. 그렇다던데, 뭐 이러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건 나왔다던데. 예. 뭐 하여튼 그런 식의.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마음껏 추정하시고요. 네. 예. 그건 뭐 내가 그런 정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했으니까.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걸 잡고 있던 MB계 쪽으로 가려고 한다. 근데 처음부터 MB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박근혜 쪽 사이드에서 잡으려고 땡기려고 했는데, 그리고 거의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게 터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자신을 거두어줄 또 다른 사람을 찾게 될 수밖에 없고, 네. 있나요? 지금 현직, 전직, 둘. 그 전에 뭐, 전두환한테 갈 거야, 노태우한테 갈 거야. 너무, 말도 안 되고, 남은 사람이 MB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때 가깝게 모셨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저는 뭐 4급에서 시작해가지고 차관복급으로 끝났고 이분은 차관에서 시작해서 장관하셨으니까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유엔 사무총장 했으니 유엔 총회 결의안만 좀 지켜주십시오. 그게 우리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어떤 결의안이요? 48년에 채택됐다는 그 결의안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북한 때문에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할 때 항상 봤는데 맨 처음에 보통 어떠어떠한 나쁜 일이 있으면 개탄을 합니다. 디플로. 그 다음에 컨뎀, 강력히 비난한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레코멘드, 권고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면 그 레코멘드라고 하는 말, 권고한다는 말이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거의 이 국제사회에서 국제연합 유엔에서 레코멘드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총장 출신이 유엔 총회 결의 레코멘드니까 권고사항이니까 안 지킨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레코멘드는 가장 강력한 유엔의 조항이다. 법률적인 문서에는 항상 shall이라고 쓰거든요. 네. S-H-A-L, will 대신 shall. shall이라고 하는 건 내 뜻이 있어서 어떤 걸 할 거다 하는 건 will이고 shall은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네. 응?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정부가 이런 분한테 고위직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할 때 그 shall이라고 쓰면은요, 그거는 의무예요. 그렇게 해석돼야 할 조항들이다. 그럼요. 단순 권고안이 아니라. 그냥 그거 지키시면 본인도 행복하시고, 저도 굳이 이분을 리스트 맨 위에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부가 오퍼하지 말고 뭐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선출직은 되는 거예요? 임명직은 피동적인 거고, 선출직은 능동적인 거잖아요. 피동적인 게 금지가 되는데 능동적인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외교 안보 전문가니까. 최근에 종편이나 뭐 방송에 보면 태영호 북한에서 탈북한 망명한 외교관 자주 출연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나 말고도 북한 출신 외교관이 유럽이나 여기에 굉장히 많이 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향후 있을 선거와 좀 관련이 있나요? 북한에 이 정도 고위직이 오면은 데려다가 합동심문을 해요. 합동심문을 할 때 뭐 미국이 도와줬다 그러면 미국이 와서 같이 하기도 하고 합동심문을 해서 철저히 정보를 우리가 빼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이 세상에 내보냈어요. 이거를 방출이라고 하는데요. 방출을 한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더 이상 뽑아낼 게 없다. 이 사람이 정보를 많이 알지 못한다 생각보다. 그래서 뽑아낼 필요가 없을 때 방출을 하거나 두 번째는 다른 임무를 줄 때 방출을 시키죠. 그래서 저는 그 둘 다 이 사람한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자꾸 이제 나와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제일 우려를 하는 상황은 뭐냐면 1월 22일 트럼프 취임하잖아요. 2008년 오바마가 취임할 때 그 하루 전날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이 한국, 그러니까 북한식 표현을 하면 남조선과 맺은 모든 합의를 다 파기하며 뭐 준전시 상태에 돌입하겠다 이런 걸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이 꽉 움켜진 주먹을 펴서 내가 내민 손을 잡아라. Unclench your fist. 너의 주먹을 펴라.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강력한 성명을 내서 이제 그 북한 핵 문제나 이런 게 풀리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좀 더 심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ICBM 그 발사 준비 끝났다. 언제 어느 시간에도 우리가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부터 내지는 다음 주부터 설날 포함해서 한 달, 두 달 이상을 안보 위기 전국에서 우리가 선거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노리는 분도 계실 거고 덕을 보실 분도 계세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좀 눈을 부릅떠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 분석은 따로 들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들어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엠푸드 전설의 누룽 현미로 밥을 지어봤습니다. 전설의 누룽 현미라니 과장이 심하구나. 일단 한번 드셔보시죠. 어디? 이 맛은 갓 지은 밥에서 누룽지의 맛이. 그뿐만이 아니야, 냄새까지 고소하니 이거 정말 전설의 누룽 현미를 알바라구나. 엠푸드 누룽 현미, 지금 딴지마켓으로 오시면 전설의 누룽 현미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몽구. 간만에 이제 반기문 총장 스토킹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반기문 총장 관련된 영상 몇 가지를 볼까요? 네. 네. 보면 다 이해가 가는 영상들인데. 자, 팽목항에 갔을 때랍니다. 하여튼 정부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건 정부를 믿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마음이 아프듯이. 예, 예, 알겠습니다.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같이 일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저희도 옆에 가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용기 가지시고요. 어머님들은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王金木，王金木，来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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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대한민국이 총장님이 새롭게 되도록 정말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 들어가겠습니다. 총장님, 여기서 잠깐 기자도 질문을 받으시면 어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일정이 좀 기자 질문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기자도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한 10분, 한 2분만 질문을 받으시죠. 아, 죄송합니다. 질문 한 번쯤은 받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빼뜨. 조금만 소감이 어떠세요? 질문 좀 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한마디만 해주세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비통한 나오고 정말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질문. 저기. 질문을 하나 받고 가시죠. 저기. 총장 재임 시절에 여기 안 오셨잖아요. 왜 안 오신 거예요, 그때요? 지점 타주세요. 조심하세요. 지점 타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총장님 질문을 좀 한 1분만 받죠? 이번에 국회에서도 이제 뭐 좀 다당제가 되었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힘들다고요? 쉬울 것 같아요. 아, 쉬울 것 같다. 네, 좀 다당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총장 시절에 앞으로 안에서 죄송합니다. 세월호가 아직 인양되지 않은 게 국민의 정부의 적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서 지금 앞으로 지나겠습니다. 지나겠습니다. 앞으로 지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좀 가게 해주세요. 총장 시절에 방 안에서 아 죄송합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지금 깊이 왔습니다. 맞다 니까 그러죠. 자 나중에 잠시만요. 잠시만요.
막 광주. 광주에서. 예, 예. 이거 보시면 이게 노란 리본이 아닌데. 노란 리본. 파란색 리본인데. 아, 예. 그 노란색에 추모하는 마음으로 또 부르는 거예요. 그 총 몇 분 오신 거예요? 한 12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추모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응원하러 오신 거예요? 응원하러 오세요. 추모하러 오냐? 저기로 겸사겸사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근데 그 맨 앞에 이제 유가족들 보고 이리 오라고 그래 했던 박성수는 그 양반이 원래 평범하게 자주 가서 그 유가족들하고 잘 알아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제가 그 한 달에 두 번씩 평복항을 가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 트위터에다도 글 남겼지만 어느 미수습자 가족분께서 그 참사 이후에 2014년도에 한 번 보고 보름 전에 한 번 보고 어제 한 번 봤대요. 그랬는데 저렇게 반기문 동행하면서 안내하고 막 그러면서 뭐 신경 쓰는 척 막 그러는 거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반기문보다 누구지 박순자 의원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지역구가 안산 단원이고 당시에 야당이 분열되면서 국민의당하고 민주당하고 분열되면서 어부지리로 된 거죠. 그리고 유가족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앞에서는 막 위안 척하지만 뒤에서는 그 분향소 때문에 단원구가 발전이 안 된다, 없애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당연히 새누당이겠지. 자, 그 이 팽목항에서 지켜본 혹은 뭐 통틀어서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인상이 어때요? 그냥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준비. 그래서 용은 없는 것처럼 그냥 로봇. 그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냥 수행하신 분들이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네. 그걸 많이 느꼈고, 그리고 네. 그냥 이렇게 돌아다닐수록 막 미천만 드러나는 것 같아서. 똑같은 얘기네, 똑같은 얘기.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게, 예, 네, 공감대인 것 같아요, 모든 분들. 본인의 생각과 사고와 워딩이 없어요, 보면. 그러다가 발생한 사고들이 많은 건데, 자, 이제 봉화도 한번 가보자고요. 올드러, 형님, 계속. 반기문이가 씨발하다. 대주를 했는 돼지 새끼가, 뭐, 반기문이가 뭐야? 해야지 뭐라 그래? 반기문 뭐라 그럴까? 이거 뭐 기름 장으라 그럴까? 나이가 80이 다 된 사람 보고 80이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지금 사는 왜 들고 있는 거예요? 네? 유산. 아니, 내 게 봉변 당할까 봐. 침대 한번 잡고 피치를 쫙 잡고 있어. VIP 가 연결이. 어, 언제 알고? 봐, 대표 아닌데 다. 아, 전탈님들께서 반기문을 VIP로 오시면 손 그대에서 오신 거예요? 황, 시, 안사무로 해당단 안사무 네. 안사무 네. 오늘 여기 처음이신 거예요? 예, 우천 이런장어 한명한다 헬로 헬로 이런장어 한명한다 고국사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자 길 좀 비켜주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부끄럽지도 않느냐 의대금 요새 탄생한단 말이고 국민의
봉화마을을 보고 정치인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이런 참 파워국가를 위한 퍼포먼스를 한다는 자체가 역겹습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가슴에서 우러나가지고 어떤 존경심을 표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에 맞춰가지고 진짜 국민 다 경상하고 기가 막히로 자기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존경심이라는 이런 표현이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대선 나가려고 폐국을 하고 온 것도 어둡고 보니 다 보이는데 저 총장직을 걸고 나서도 비공개로 왔으면서 못하다 총장 그만들고 나서 저 정치권에 넘나는 것 같아 일부러 코스프레 하고 다니냐 이거 뭐 인정한 인간이라 어떻게 이쪽으로 저를 얘기해 그건 저 잘 저쪽으로 나갈지도 모른다 근데 나 같은 건 아니 그 형만이 워낙에 자기 인간 여행대로 가야지 여기는 저희가 밖에 나와서는 저도 할 수 있는데 여기 안에 보면 저희가 맞나 그렇죠 감도를 의미하고 있죠. 경건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오 국민 대통령님 영선에 기사를 올렸습니다. 자, 1m 더, 1m 더, 후진. 넣으십니다. 자, 1m 더, 자, 1m 더. 반기문으로 대한민국 쏟아라! 1m 더, 어디 없다! 반기문으로 대한민국 쏟아라! 자, 1m 더, 반기문으로 쏟아라! 반기문으로 쏟아라! 자, 자.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반기는 동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환영받는 곳은 제가 못 가봐서. 오늘 대구 서문시장을 갔는데 거기서는 환영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대요. 환영받는 곳에 가가지고 반 총장을 왜 환영하는지 그걸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더 이상 갈 일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왜? 제 발이 더 아플 것 같아가지고. 네. 내용이 없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 진짜 지지자. 아, 진짜 지지자? 반기문한테는 이런 지지자가 있다. 네, 영상. 반기문 선생을 올바른 길로 모셔야 됩니다. 평화의 사도니까 남북, 민족, 여기자 민족 남통일을 위해서 한번 불살르셔야지. 정치 대꼴 질사람도 따로 있고, 다 각자 유치해서 따로따로 책임감이 있는 거지. 아무나 대전에 낚일 거니까. 여기서 반기문 선생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면 내가 이렇게. 뭔 사랑이야, 사랑인지 짜맨겨. 그냥 누가 내리시라고. 왜 그러세요, 다치게. 내리시라고. 다치라고 하네, 이 양반아. 이 양반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내리시라고, 내리시라고. 어디서 이따가 가. 내리시라고, 이거 내리시라고. 아니, 이게 아시고 왜 이래. 아니, 환영은, 환영자 환영하는 거지, 이게. 그게 환영은 그 자식아? 에이, 참 안 되는 거예요. 내리시라고. 선생님 이름을 더럽히는 거지. 한국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행패들을 부려요? 네? 아니, 뭐, 이게 행패 아니고 뭐예요, 이게 지금? 아니, 증거 있으시냐? 네? 여러분들이 지금 나서서 하는 게 뭐야, 이게 행패지? 반기문 선생님 이걸 원하세요? 증거를 내놓으세요. 네? 증거. 아니, 반기문 그 선생님 왜 저를 이름을 더럽히냐고요? 아니, 그걸, 아니 증거 있어요, 증거. 네? 이걸 왜? 아니, 증거 있으시냐고. 왜 들빛나 봐봐요, 이거. 왜, 어떻게. 왜 정치권에 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리세요, 왜 정치권에 가면 못 써? 정치는 자유야. 그 나도 자유예요, 왜 그래? 그래서 내리세요. 네? 정치권에 끼고 그러면 이게 추잡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아니, 나가세요, 나가세요. 이게 뭐야, 나가세요. 아니 이제 행패는 뭐야 이거? 야, 나 앞으로는 더 이상 반기문 총장을 안 따라와 다니기로 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 보여줄 거 다 보여줘서
네, 더 이상 찬양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네? 어느 특정 정당의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되면 굉장히 재밌는 영상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따라다녀 볼까요? 자, 귀 얇은 몽고 들어가요 이제.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구강 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세 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시면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리얼미터 오늘은 뭡니까? 신의 정신, 역시 정의니, 형평, 통합, 네, 제일 중요한 게 정의다. 신의 정신의 조합에 적합한 사람으로 합쳐보니, 사실 지금 1대1로 붙었을 때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것과 비슷한 정도로 양상이 있네요, 약간. 지지율보다는 이게 더 벌어진 건데, 네. 앞으로의 네. 전체적인 추세를 반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추세를.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해서 양극화. 양극화의 기본 가치는 이제 형평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그게 1위였어요. 근데 지금 조금 줄었지만, 다른 이제 반 전 총장이 이제 부르짖고 있는 그 안보라든지 통합, 보다는 더 높아요. 그래서 다 합치면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좀 놀랐는데 자세히 보면 이 정의를 1위로 꼽은 사람들이 보수층도 상당수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시청을 제외하고는 바른정당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수적으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정의를 1위로 꼽았습니다. 나쁜 놈들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고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 요거는 조금 더, 이제 곧 이미 일부 그 대권 주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을 내놓고 있고, 전체적인 가이드를 내놓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께서 이제 플랫폼을 내놓을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유권자들의 어떤 지형 중에 하나인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일 왼쪽 부분들 보면은 이제, 10점 평점에서 5점이 중립이고요. 이 외쪽 경제적인 이념 성향은 기본적으로 실적주의, 그러니까 개인의 성과와 그리고 경쟁이란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편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 인식은 이와 반대로 개인의 성과보다는 사회적인 연출이라든가 그런 쪽에 더 좌우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인식과 현재적인 현실, 이런 어떤, 그 인식이 조금 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충분히 노력하고 성과를 냈는데 네. 평가를 못 받는 이유가 네. 사회가 공정하게 평가해 주지 않는다는 거지. 두 번째 보면은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이롭다. 기업 이윤이 지금 너무 많다. 그리고 그 한국 경제 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엘리트 편향적으로 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반기업적인 정서가 아주 팽배하고 있고 복지도 한번 볼만한데요. 개인의 책임을 돌리느냐, 그것은 아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저소득층 복지 같은 경우는, 이롭다는 그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회모조적 이념성한 부분들은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심검문, 불허하고, 그리고 이민자 증가 이 부분들은 진보층조차도 여긴 포함되어 나왔지 않는데, 전통적인 가치를 위협하고 있고 사회 발전에 저해한다라는 생각을 좀 뿌리 가지고 있는 거고요. 동성애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숫자가 상당히 높게 나온 겁니다. 이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긴 하지만 찬성이 이전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로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질문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찬성 반대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흑인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 존재를 찬성하는 반대하는 거니까 네. 그 호 비호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환경 규제라든지 평화 유지 그 사생활 이 부분들인데 사실 보면 환경 규제 찬성하고 이제 평화 유지의 원천도 군사를 보다 외교적이긴 하지만 사생활과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좀 이런 어떤 후기 물질적인 가치에서는 사생활을 우선해야 되는데 안보를 더 우선에 두던 좀 약간 좀 믹스 어떤 혼합된 형태의 그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19대 대선에서는 어느 후보에게 진보 후보가 투표하겠는지 보수에게 투표하는지 물어보니까 누군지 상관없이 예,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44대 25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 정도 갭들을 가지고서 전체 투표자 수하고 투표율까지를 계산을 해보니 진보 진영이 보수 진영에 비해서 900만 표를 이기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건 예, 투표자 수는 짧게 보신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18대 대선 투표율이 75.8 정도가 나왔는데 요번 투표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한 75% 되게 비슷하게 나왔고요. 근데 한번 쭉 보십시오. 75를 한 이 정도로 잡았을 때 국민의당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그 야권이죠. 투표를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을 비롯해 66%가 나왔죠. 상당히 낮게 나타났고요. 진보층도 84% 높았고 상대적으로 중도층이나 보수층은 좀 낮게 나왔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더라도 50, 60대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18대 대선 직접 그 구체적인 투표율입니다. 82, 81로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보시면 빨간 게 투표량인데 19대에 80, 75대 75로 특히 60대 이상 상당히 낮게 나타납니다. 반면 20, 30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투표 의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지정당 그리고 이념 성향 그리고 연령별로 봤을 때 상당히 진보 진영이 좀 우세하다. 18대 유권자 수는 이제 4,050만 정도 됩니다. 근데 18세 이상으로 이제 선거 연령이 그 하향 조정이 안 되면은 19대 유권자 수는 한 4,200만 정도가 됩니다. 인구 구조가 연령별로 달라졌어요. 5년 전에 비해서. 60대 이상은 18대 때는 21%였는데 무려 24%로 뜁니다. 그러니까 18대 때는 40대가 가장 높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60대가 가장 높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셨는데 투표율이 분명히 50대가 이제 낮아지고 이전 저연령층 높아지잖아요. 이제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추계를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느 연령층에서 높게 투표해서 많을 것인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요 파란 게 18대의 실질적인 투표자 수입니다. 이제 빨간 것이 이제 하향 조정이 안 됐을 때의 추정 투표자 수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18대에 비해서 50, 60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투표할 추정된 인원이. 그 반면에 그 20, 30대 같은 경우는 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추계를 해보면은 만약에 선거 연령이 하향 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 효과 때문에 투표율이 아까 역전 현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60대 이상이 플러스 72만 표 투표수가 그리고 19세 40대가 플러스 5로 해서 기본적으로 더 그 투표 추계에 따른 투표수에서는 보수 중에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 있다. 17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덜 하겠지만 인구가 네. 늘어나서 맞습니다. 표는 더 많다는 거예요. 이 3%는 상당히 큽니다, 사실. 그러니까 4천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는 얼마입니까? 3, 40이 120만이죠. 아까 18세 이상으로 높인다 했을 때 18세가 늘어나는 게 한 64만 명 정도입니다. 무려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크다는 거죠. 진보 정당들은 이걸 18세까지 하자 그러고 처음에는 바른 정당은 여기 자기들한테 유리한 줄 알고 네네. 같이 동의했다가 네. 발 뺐죠. 자기들 지지층 기반이 기본적으로 우리 10대니까. 네네. 네. 그래서 새누리당은 해줄 리가 없고 안 된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문반을 비교를 해보면은 한 9% 차이 나네요. 예. 한 9%포인트가 50대 전반을 봤을 때는 반이 유리합니다. 예. 근데 한번 쪼개보자고요. 55세까지. 아, 54세까지. 그리고 예, 50대 전반 같은 경우는 문이 8%포인트 이기고요. 50대 후반 같은 게 이렇게 조금 더 벌어집니다. 50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소위 격차가 벌어지는구나. 50대 전반까지가 87년 60항쟁을 직접적으로 경험 근거리에 있고요. 그래서 50대 후반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경험의 정도, 강도가 좀 약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의 어떤 경험,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50대를 보수로 볼 수 없고
나눠서 봐야 되고. 54세로 나눠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진보 진영 같은 경우 50대 전반을 반드시 잡아야 되고 50대 후반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보통 60대 이상은 완전히 보수적이라고 하는데요. 60대 이상도 60대와 70대 이상을 나눠보면은 기본적인 경향은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즉 6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70대 이상하고 문재인의 득표율이 반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요 제일 우측에 있는 것이 오늘 조사, 오늘 저녁까지 한 조사를 이제 결과를 내서 왔는데요. 사실 박림원 총장, 전 총장이 들어온 게 그 2주차 12일이었죠.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자기 아마 목요일이었나요? 근데 그 이후에 소폭 빠졌어요. 그죠. 예, 빠졌습니다. 컨벤션 효과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반짝하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 네. 반면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설 이후에 계속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숫자인데요. 28%까지 올랐고요. 저희 리얼미터 기준으로 해서 조사일의 최고치입니다. 그 반면 이제, 진보진영에서 이재명 그 성남시장 같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몇 주 만에 이제 단자리수로 떨어진 겁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것이.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또한 이제 보합세고 황교안 대통령 그 직무대행을 저희들도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안희정 그 충남지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보다는 4%긴 하지만 이제 소수점 한 자리에서 조금 높습니다. 네.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어. 맞습니다. 3자 지지도도 이것도 오늘 조사가 완료된 건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다자하고 비슷하게 방기문 전 그 총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3자에서 40%를 넘었고요. 안철수 전 대표 또한 이제 방기문 그 전 총장하고 떨어진 낙폭은 방기문 전 총장이 떨어진 낙폭이 좀 적었지만 그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거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반기문 총장과 안철수 전 대표가 네네 단일 후보가 됐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다음 장으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일단은 이걸 반을 축으로 보고 문의를 먼저 한번 보자고요. 물론 반은 그 일단 저 보수 진영이고. 그럼 문의 같은 경우는 진보 중입니다. 여기서 색깔이 좀 바뀌어 파란색이 들어가 있죠. 여기 이거는 스카이 블루가 있고 그래서 뭐 이게 뭐냐면 바른 정당하고 새누리당하고 이제 연대를 했을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여기서의 반은 안과 합쳐진 반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단일 후보로서의 반이에요? 맞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한 12% 포인트 정도로 여기서는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됐을 경우 맞습니다. 네. 네. 말하는 것이고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문 전 대표하고 다르게 2%포인트 좀 뒤지게 나왔고요. 여기서 문안으로 그냥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반기문 세력이라든지 여타의 다른 여권 세력하고 연대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더 벌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6%포인트 문반에 비해서보다 문안에서의 안이 뒤지는 폭이 더 큽니다.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하면 무조건 이기는 100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예. 만약에 여기 하늘색을 지워버리고 즉 반기문을 지워버리고 문안 구도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더 높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문안 구도가 된다고 했을 때 보수 진영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것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색깔을 지운 문안은 거의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같은 색으로 내각제를 할 사람들이니까 우리 같은 훌륭한 인재들을 원하면 네. 이 중에 우리 대표주자 예를 들어서 반안을 뽑아라 이렇게 나오는 패키지가 빅텐트거든요.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서 왜냐면 다 짜잘하잖아요. 현재 지지율이 짜잘해서 그렇죠. 단기간에 그중에 한 명 슈퍼스타를 키울 수 없으니까 그리고 반기문도 생각만큼 파워가 안 나오니까 갑자기 앞에서 다루는데 종편에서 안철수 전 대표를 계속 띄워주고 있단 말이죠. 두 조합이 가지는 파워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그 조합이 가지는 하나 사는 것보다 한꺼번에 여러 명 사는 건 좋은 거 아니냐 하는 아니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도 후보가 누가 되든 내각을 짜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대응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심상정이랑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랑 박원순이랑 다 같은 편으로 묶어가지고 우리 다 짜서 들어갈게. 여기 네. 노란색 좀 있어요. 네. 그게 성공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저는 플랜은 그러하다고 봐요. 네. 플랜은
그러니까 꼭 문재인이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만약에 마침 이재명 시장이 1등 지지율을 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비슷하게. 맞습니다. 좀 작더라도. 예. 네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가장 할 법한 사람한테 표를 몰아주는 심리. 그러니까 점점 만들어지고 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 지형,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인식 이 자체가 프레임 수준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경향성은 앞으로도 더 강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반 플러스 안. 안의 역할은 진보 진영에서 표를 뺏어오는 사람. 반의 역할은 그 보수 진영에서 표를 긁어오는 사람. 이 둘의 조합. 을 산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 간에.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을 두 명 낼 수 없으니까 당연히 총리, 대통령 이런 구도로 갑자기 어느 순간 손 딱 붙잡고 들고서 둘이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자기들 지지율이나 자기가 주도하고 싶어서 지금 서로 헤어진 척 하는 거예요. 호남의 정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야권 연대, 정권 교체의 정서가 너무나 강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뿌리치고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러한 어떤 다양한 방식에 그쪽에 뛰어들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뭐 하여튼 그림은 예. 여권의 기획자들은 그림을 그렇게 그린다. 예. 황교안이 변수다. 유일하게 제가 보기엔. 황교안 전 지금 대행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반이나 안에 표를 몰아주는 걸로. 나중에 그런 계획을 짤 수 있는데 근데 황교안 직무대행이 포기할까?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해요. 네. 너무 앞서갔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시겨 밥 잡사니까 우리 참 오랜만이시다 참 좋이다 이게 얼마만 있겨 잘 지냈니까 옛 모습 그대로시다 참 좋이다 뭐 한다고 그리 바빴는지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지냅니다 우리 이제는 자주 좀 보시다 이래 보이 얼마나 좋을까 안 클릭까 안녕하시겨 밥 잡사니까 우리 참 오랜만이시다 참 좋이다 참 좋이다 참 좋이다 아이고 아지매 어디 가니껴 무슨 좋은 일이 있니껴 좋고 마구요 좋아 죽으시다 고마 정신 한 개도 없니다 아이고 아지매 뭐 굳고 바쁘이껴 무슨 좋은 일이 있니껴 좋고 마구요 좋아 죽으시다 서울서 아들이 왔자니껴 아이고 아지매 뭘 굳고 말 샀니껴 무슨 좋은 일이 있니껴 좋고 마고요 좋아 죽으시다 우리 아가 알을 낳자니껴
아이고 아지부 가가함에 알가 나니껴 얼마 전에 시집 안 갔니껴 아이고 제발 좀 그지 마소 그게 뭐가 어떠이껴 어째께나 저째께나 내 삼아 존니더 파라뚱 에헤라 디야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구나 어째께나 저째께나 내 삼아 존니더 북치기 박치기 릴리리 만보 님 보고 뽕따고 아싸라비야 어째께나 저째께나 내 삼아 존니더 어째께나 저째께나 내 삼아 존니더 내 삼아 존니더